예,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오늘은 다산 적약용 선생님의 묘를 찾아 탐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옆에는 작가 김 선생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근데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오히려 이런 날은 탐방하기에 더 좋은 날씨예요. 아무쪼록 좀 즐거운 시간이 되고, 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그 실체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또 말씀 한번 나눠보시죠. 예, 네.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 그 전 생가를. 예. 네. 그 당시 때 지명은 광주. 광주. 지금은 남양주. 남양주죠. 네. 그 이게 정약용 선생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그 정조대왕 아닌가요? 정조대왕하고 네. 둘의 케미가 네. 아주 일단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 특별하게 사부가 없었어요. 직접 집에서 네. 아버지로부터 공부를 배우고 어떻게 보면은 성균관에 들어가서 네. 정조의 눈을 띄고 네. 정조가 그 사람이 댐댐이와 네. 글솜씨를 보고 네. 문장을 보고 네. 감복을 해서 네. 이놈 괜찮다 네. 자주 불러서 네. 정약용 선생에게 좀 공부를 가르쳤다 정도로 정조대왕이 그 유학이라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실력이 이 사대부 자제들에 비해서 네. 뛰어나고 네. 모두 서로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선생 사부의 역할을 했었죠. 군사의 역할. 정조대왕하고 정약용 선생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정말 이 백상을 사랑했다라는 얘기죠. 이분의 공통점이. 그렇죠.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신서를 제가 한번 다 읽어봤어요. 목민신서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정말 정조대왕도 그런 어떤 국정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대왕이니까, 왕이니까. 근데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되고, 참 검문세족들한테 참 이끌려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 지배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그 휘둘리고 기존,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진 관료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제 여러분 둘이 굉장히 서로가 이제 필요했던 관계인데, 정조대왕하고 정약용 선생하고 그 목민심세 봐도 이 목자가 이렇게 보면은 기를 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목민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목민간이 뭐냐면은 길을 목자. 이거 목장할 때 그 목을 쓰거든요. 길을 목자. 백성을 기르는 거예요. 그 백성을 기르는 관리인데 그게 이제 그 관리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내용이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인상적인 대목이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 관리가 청렴하면은 그 고울에 돌과 나무에도 빛이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참 좋은 말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한번 여기 시청자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목민신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예. 좋은 얘기가 많구만. 예. 그러니까 기를 목자를 쓴다라는 거는 그만큼 백성을 기른다. 그러니까 어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이야 이거 진짜. 목민심서에도 나왔지만은 정말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백성을 기른 거지 그냥 통치의 개념으로 보니까 통치의 개념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백성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은 집 없는 사람, 어린아이, 장가 못 간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돌봐줘야 그런 된다고 그 하나 와 있어요. 소민들. 예, 그래서 소민들, 예민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소민들을 예. 먼저 생각하는. 아이, 그럼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예. 뭐 장애인이라든가. 그렇죠. 거기서는 노인분들이라든가, 예. 어? 예. 한부모 가족들, 고아. 예. 예. 그 다음에 뭐, 보니까 그 당시 때 뭐, 호라비. 어? 예. 예. 또, 그 혼자 사는 여, 도, 어? 예. 다시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어? 네. 힘없는 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네. 그런 관리가 돼야지. 예, 네. 그러니까 저 거기를 네. 그 백성을 그 네. 위에서 네. 이제 좀 자기의 그 힘을 보이고 네. 뭐 이러면서 네. 네. 하는 그 통치행위 같은 걸 하지 말라. 네. 그런 것을 각 수령 도령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지침서지. 네, 그렇죠. 지침서고. 그 물론 이제 이분도 유학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서삼경하고 이제 모든 걸 다 탐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그 그런 정신이 다 배어 있고 뭐니 뭐니 해도 그 부임했을 때 어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부임지를 떠나올 때 그 뭐 주는 상품 같은 것도 받지 말고 그냥 갔던 그대로 새로 이제 오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청년 결백하게 참 그 살려고 했던 그 우리 다산 선생의 면모가 엿보이는 것 같아서 참 볼만한 책입니다. 예. 기회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뭘 읽었다고? 아 그, 목민심서. 예, 목민심서. 아, 1표 2세. 예. 아, 500여 권을 쓰셨잖아요. 예. 응? 그 18년간 예. 그 무고에 의해서 예. 뭐 천주교쟁이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요? 응? 옛날 그 한 7, 80년대 때의 상황하고 예. 그 당시 때 그 잘못돼 있는 그 정치를 바꿔보려고 했던 예. 그 너무 좀 급진적이다고 느꼈나 봐. 기존의 세력 정치인들은. 네. 응? 네. 근데 그 왜냐면 본인들의 이익을 사 저기 그 뭐야 양반들이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니까 네. 같은 양반으로서 이건 아니다. 응? 그게 된 거지 뭐. 그러니까 그 정약용 선생의 형이죠? 정약전인가? 네. 정약전. 네. 그 형이 내 막내인데 네. 형이 내 세 분 위에 세 분이 있는데 네. 하나는 배달은 형이고 네. 하나는 정약전. 네. 그다음에 천주교쟁이로 해서 네. 한 분은 사망을 취했지 사망이 됐지. 네. 그분이 정약종. 어? 네. 네. 정약종인가? 정약전도 있고. 정약전, 네. 정약종. 예, 네. 약자 돌림이야. 약자 돌림. 한 네. 분은 실제로. 네. 두 다른 형제들은 네. 그 두째, 셋째지 실질적으로 네. 셋째 형 때문에 네. 살게 됐지. 네. 왜냐면은 잡혀가고 네. 뭔가 고문을 당하는데 네. 정약전하고 네. 정약용은 이 천주교쟁이가 아니다. 네. 왜냐면 자기가 여러 가지 경로로 네. 꼬시려고 했었나? 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응? 네. 그리고 자기가 정약용이한테 얘기했을 때는, 네. 얘기하면은 네. 자기를 고발할 것 같아서, 네. 얘기도 못 꺼냈다는 그런 문헌까지 다 남겼어.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함부로 삼심제기 때문에 거기도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를 못해. 그럼요. 거기 근거. 반드시 왕의 결제가 나야 돼. 결제도 그 당시 때는. 네. 큰일 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럼요. 아무리 목민관이라도 그 사람 그 사형은 왕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아무나 못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귀환을 간 거지. 네. 귀환을 간 거지. 귀환 가서도 그냥 막 때려 죽일 것 같잖아.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조대왕하고 그 정약용 선생하고 그렇게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왜냐면 예,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한마디로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해본 적은 아니야. 나 얘기해줄게. 예. 정약용 선생님 처음부터 이제 또 얘기해줘야지 이제. 예, 그렇죠. 아직 서로는. 예. 일단은 주제는 예. 주제는 오늘의 주제를 더 말씀을 드려야지. 예. 오늘의 주제는 예. 정약용 선생님과
또 시대상에 살아왔던 그 일생에 대해서도 좀 논하고 그다음에 정조 대왕과의 케미 여러 가지 얼마나 둘이 관계가 좋았던 것들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 서로 한번 우리가 모르던 부분도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라는데 아직 안 들어오네. 하나도 안 들어오나. 알지. 그래. 이거는 녹화. 녹화 생각하고. 네, 그래요. 한번 그러면 그러면 한번 일단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먼저 말을 할게요.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기 사도세자가 죽는 죽음을 맞이하는 1762년에 태어나셨어요. 죽자마자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서 태어나셨는데 그러니까 1762년생이시죠. 그리고 생은 1800년 33년 3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1세의 생을 마감을 하셨어요. 71년간 71년간이면 그렇게 그 당시 때 나이로 치면은 이게 올해 인생은 정조대왕이 저기 그 독살이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1800년 봉하시고 나서 대략적으로 17년은 귀양살이에서 한 500편의 서적을 남기셨고 그러니까 그 서적을 근데 어떻게 귀양 가셔갖고 다 쳤을까? 근데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옆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그 일종의 뭐 제자 아니 그게 아니라 고기가 저기 어머니 그 어머니 외갓집이 거기 해남에 있어. 아, 그렇죠. 이분이 해남 저기 부잣집. 참, 그...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집 나주전가요, 이분이. 그러니까 재벌집 어머니를 두셨어. 아, 그 집안이 그 집이 50만 평이야. 어이구. 거기가 그 유적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아직도 책이 한 만여 권 정도 넘게. 그러니까 그 만여 권도 혼자 모델이 안 될 것 같아. 윤선도 무슨... 윤선도의 그 외가 쪽이거든. 윤선도가 저기 그때 또 고산 똑같이... 윤선도. 그렇죠. 그 집안이야 그 집안. 그 집안에서 아주 그분이 그 청나라로 이렇게 갔을 때 항상 서적을 다른 것들을 안 갖고 다 서적만 갖고 오셨어. 그래서 그 집안에는 박물관처럼 책에 대한 그러니까요. 책이 그 당시 때도 무척 많아요. 지금도 한 만여 권 이상이 거기에 있다고 하니까. 혼자 아무리 그 해도 안 될 텐데 쓰고 안 되잖아요. 그만큼 거기 주위에서 도와줬구나. 거기 그 외가 쪽에. 네, 외가 쪽에서 그 지지 기반이 됐었네. 대단한 집안이지 윤석도 집안이. 그 전라도에서 세 뭐 손가락에 들은 뭐 해남의 뭐 땅 절반이 딱 그 윤석도 집안이라고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거기서. 한 17년간 집필 생활을 했고 또 그러니까, 풀려서 또 한 17년간 살다가 생을 그때 마감하셨지. 오늘은 21세 때 저기 그 근데 이제 좀 말씀도 아니 일단 아니야 잠깐만 아니 그때 진사과부터 시작해서 거기 그 정조하고 있었던 800년도까지만 오늘 얘기하자. 아 응? 그래요. 근데 난 내가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근데 이 정약용 선생이 비록 거기서 유배 생활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 그런 생각 항상 해요. 이분이 정말 관료로서 오랫동안 생활한 게 더 좋았는가. 근데 어쨌든 거기서 유배 생활하면서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 그럼 우리 남긴 거는 지금 많잖아요. 책들도 그렇고 참 어떤 어떤 그런 대의적 견지에 봤을 때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도움이 됐을 거예요? 두 개 다 도움. 나는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그 이분 위쪽으로는 이런 분이 학자 집안 중에서도 이 실천 행동가거든.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린 게 그렇죠. 왜냐면 이분이 제일
주악을 주자를 싫어했던 부분, 주자를 싫어하지는 않았는데 주자에 대해서 더욱 더 앞으로 나갔던 학설이 네. 이 다사 선생의 학설이 뭐냐면은 주자가 얘기했던 거는 말이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행동을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분들이 수원성을 축적할 때도 그렇지. 거중기를 거중기나 실사구시를 정말 부국광병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실사구시를 통해서 부국광병을 추구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네, 여담으로 네. 그분 의로는 뭐 그 뭐 그분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게 네. 정약용 선생님 그 위에 네. 이익 선생님을 책을 즐겨 네. 읽으셨어. 아~ 그러니까 뭐 특별히 만남을 갖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저런 행동. 제가 알기로 그분도 한평이가로 알고 있어요. 한평이가. 네. 급진적인 네. 그 당시 때로는 급진적인 거지. 네. 성호 사서를 쓰신 이익 선생. 아 그분도 그렇지. 참 대단한 또, 분이죠. 또 그 네. 이로 따르지면은. 네. 우리 집안 사람인데 네. 우리 집안 사람들 얘기 한번 해야지. 아이 그럼요. 양천호 씨의 네. 허균. 아, 영향을 많이 받아. 허균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 아 이분이. 그분도 그 풍운하죠. 풍운하고 네. 이분도 자유 그렇죠. 만가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이상적인 네. 현실보다도 네. 유토피아, 응? 네. 새로운 네. 사회를 네. 올바른 사회를 왜냐면은 네. 그 당시 때 그 서자들이라든가 네. 맞아요. 너무 이런 구분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네. 인재를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 그분은 허균 선생은 너무 독특하셨던 것 같아. 그 지금 시대에 맞는 사람인데 그렇지. 그 시대는 그분을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분을 네. 이해한 사람들은 네. 그분을 그분이 아마 여색도 엄청 밝힌 거예요. 여색을 좀 많이 밝혔지. 네. 왜냐면은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네. 뭐 수령 뭐 도울에 네. 거울에서 네. 부임하면은 네. 뭐 기생을 끼고 같이 부임할 정도로 네.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그런 쪽보다도 네. 그런 쪽은 뭐 아니 근데 그분은 나쁜 짓은 안 했어. 그렇죠. 절대 그런 건 없었는데 그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을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기생하고 뭐 그런 아예 그런 거는 없고 뭐 음탕질이란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근데 아니 내가 이미 아니 그 내 얘기 이렇게 우리 그 집안 어른이니까 네. 얘기를 해야지 네. 또 변론을 조금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가는 곳마다 네. 오해를 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기생을 네. 가는 곳마다 기생에 대한 이름을 다 적어 네. 그러니까 네. 이수신 장군처럼 네. 글을 그 일기를 쓴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야. 그렇죠. 흔적을 남겼던 거야. 그렇죠. 남들은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래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자기 얘기만 하면 되는데 네, 남 얘기까지 다 누구 대감은 네. 나보다 더 높은 대감들을 쭉 얘기하면서 서로 저 대감끼리 서로 싸웠다 저 어? 기생을 두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낱낱하게 그 당시 때 상류사회면서 이끌어간 사대부의 신라를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몇 얼굴을 보여주잖아. 어? 네.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난 거지. 자식이 뭐 왜 내 얘기를 해? 그렇죠. 어? 내 얘기를 해. 왜 이러면 묻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남자끼리 뭐 이러면 어차피 보면 이분 약간 특이했어. 동인 쪽이시잖아. 네. 동인 쪽인데 네. 동인 쪽에서도 네. 싫어하는 거야 그런 내용들이. 그렇죠. 자기 출문들이 보이잖아. 그거는 이제 풍류에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아랫대들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네. 아랫대들은 그냥 뭐냐 누구는 어땠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그 채모에 관계되는 거잖아. 근데 네. 그런 것처럼 네. 문제점들을 제시한 거야. 제안을 네. 한 거고 또 고을에 가서 각 수령들이 네. 그런 문제점이 많았다. 네. 그런 것들 부분들을 지적한 건데 네. 좀 와전돼서 네. 이놈은 그런 놈이다 이런 식으로 누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유 좋아하는 그래서 그런 것 그런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이 있던 것처럼 네. 정약용 우리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네. 사실은 네. 뭐야 그 집사를 좀 오래 하시다가 네. 저기 성균관에서 공부를 한 6, 7년 했잖아. 네. 하다가 첫 부임지가 네. 그 뭐 그쪽에 몇 가지를 맡다가 결정적으로 그 당시 때 정조가 암행어사를 네. 여러 명을 보내. 그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암행어사를 단정약용을 그렇죠. 네, 암행어사를 암행어사 정약용이 있는데 네, 두 사람 그 당시 때 성균관에서 네. 우리가 이제 1등을 하지는 않았어. 장원은 안 했지 않았고 네. 장원은 안 했고 장원 2등을 했대. 장원은 정약용 선생이에요. 그렇지. 네. 항상 그 모의고사 이렇게 보면 항상 1등을 했는데 네. 실제 시험에서는 2등을 한 거야. 네. 1등은 서용보라고 있어. 네. 달성 서씨. 네. 그 누구야? 그 정운왕 정인 제일 영조의 첫 번째 왕비가 정. 그렇죠. 그 저 있어요. 그 정 서씨. 서씨 정영 네. 정 뭐 정윤왕무 서씨인가? 네, 달성 서씨가 있어. 있어요. 네. 그 집안도 그 집안도 네, 그 위로 쭉 대작을 지내고 네, 그 집안도 명문이죠. 명문가의 집안이더라고. 영의정을 두 대를 하고. 달성 집안도 왕비가 많이 나왔어요. 세 명인가? 그래. 그 서영보라는 분은 좀 저 댐댐이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정조의 눈에는 네. 정조는 함경도나 이쪽으로 어사를 그 서영보를 보내고. 네. 이 경기도 쪽에는 네. 누구를 보내냐면 우리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보내. 근데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또 가면은 또 그 타협을 안 하셔 이분은. 그렇죠. 응? 이분은 그냥 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직급이 한 6급 정도 되는 건데 네. 정 6품 정도 되는. 누가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 그 당시 그렇죠. 벼슬이. 아, 그렇죠. 그 당시 때 정육품이면 좀 많이 낮잖아. 근데 그렇죠. 그 관찰사나 이런 사람들은 정3품. 관찰사가 종2품이잖아. 그러니까 종2품까지 막 네. 건드리니까. 네. 종2품인 대표적인. 왜냐면은 부사가 정3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 그 위니까 종2품이 되는 거예요. 종2품인. 종2품이면은 이제 그 누구야 그 병사. 군으로 따지면은 그 병사, 예, 좌병사, 우병사 그걸 다 예. 통치를 했었지. 그 종이 같은 같은 거지만은 예, 같은 만약에 그 수군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예. 그것까지 다 예. 관찰사가 여기 그 지휘 감독을 했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예. 종이품인데도 예. 지휘 감독을 더 높죠. 조금 관찰사가 높아. 근데 대부분 높아. 관찰사가 병사를 겸하는 경우도 같이 있고 예. 이게 수군하고 같이 있었을 때 만약에 이충무공이 있었으면은 예. 이충무공이 거기 그 관찰사보다의 명령을 받는 그런 받을 바로 입장이었지.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예. 같은 예. 종이품이어도. 아니 저 종이품 수사는 정상품이에요. 아니 수사 그 당시 아 어수사가 아니라 그 그거인데 예. 저기 저기 그 삼도 수군 통제사였을 때. 삼제 수군 통제사는 종이품. 그래. 종이품이죠. 그때는 예. 그때도. 그때는 지휘 감독을 그때는 관찰사보다 이게 종 삼조수문 통제사가 낮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냐면 사람이 그 도니까 그 어에 보면 그 도에 관련해는 그래? 군권은 다 갖고 있었어요. 삼조수문 통제사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죠. 거기 관찰사다라고 해도 말은 못했어요. 맞다. 군대권은 최고의 수장이었어요. 이수신 장군하고 네. 같이 다 연결이 되니까 이게. 네, 그렇죠. 네. 그 당시 때 네. 경기도 관찰사가 네, 종이품 종이품 네. 누구냐면은 네. 서영보가 아니라 서용보 착각하면 안 돼. 네. 걔 이름은 보자돌림인가 봐. 걔네들도 네. 서용보라는 애가 있어. 그는 네. 용보라는 애는 저기 우리 저기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보다 한 5살 6살이 좀 많어. 네. 어? 네. 5살 6살이 많은데 네. 이 사람은 영조 때부터 이렇게 지휘를 해서 올라갔으니까 네. 다 선생님은 좀 늦게 출산한 거잖아 또 네. 응?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네. 그 관찰사로 있을 때 네. 여기 친척들이 그 땅으로 아니면은 쌀을 비싸게 판다든가 네. 그 원래 그 당시 때 관찰사들은 그런 것을 직접 자기네가 다 했잖아 네. 뭐 사고 팔고 딱 이렇게 위에 올릴 뿐이지 네. 자체적으로 그런 나쁜 짓을 좀 했어. 네.
그걸 또 정적이 어사니까 네. 그냥 좀 넘어갈 부분들 조금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런 건 없어. 그분은 타협이 없어. 네. 어? 네. 뭐 서영보 같은 경우는 누구를 이렇게 했다는 그런 건 없어. 네. 서로 그 같은 그 당시 때 노론 세력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어? 네, 노론 세력들이 다 지배했으니까 역시 그 서영보도 1등했던 서영 장원했던 서영보는 관찰사 조정 왔을 때도 굳이 누구를 이렇게 타치하지 않고 네. 쪽내기들만 이렇게 건드렸지. 네. 이거 대빵을 건딘 거야 관찰사를. 어 그것도 그 노론의 중심에 있는 애들 네. 노론 벽파 네. 어? 네.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 때 보면은 보수 극우 보수들 중에 네. 아주 그냥 탕반오리들 이렇게 좀 건드렸던 거야. 어? 많이 건드렸어. 네. 그러니까 탑을 못 하니까. 네. 아 그런 부분에서 네.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네. 정조가 딱 죽자 말자 네. 딱 귀향을 간 게 다 원인이니까 그런 것들이야. 어? 근데 이제 여러 그 젊은 유생들이라든가 남인이라든지 시파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네. 어? 죄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왜 귀향을 보내느냐. 네. 왜냐면 여러 근거들이 많이 나와. 천주교 쟁이였다는 것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때 노론들이 네. 상대방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천주교. 천주교 쟁이다.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60, 70년대 때는 빨갱이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네. 딱 그거하고 똑같더라고. 네. 이놈은 빨갱이다 하면서 쳐 죽이는 거야. 그렇죠. 뭐, 뭘 잡아야 하잖아. 그렇죠. 증거는 없고, 네. 뭐는 없고, 네. 그냥 죽이고 싶은데. 네. 그러면 뭐 빨갱이. 그렇죠. 저놈은 빨갱이. 뭐 그냥 몰아세우는. 몰아세우고 저놈은 빨갱이 네. 집안이고. 그래가지고 천주교 박해. 그렇지.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신유 계약 그거는 저기 순조 들었었다 말자. 아니 그게 1801년도에. 네, 그 경주 그 정순왕후죠. 정순왕후지. 정순왕후 때 그냥 그걸로 그냥 때려잡은 거. 잡은 거지 그걸로 정순왕후 때 네. 신유 박. 박해 사건 박해를 그걸로 네, 해서 네. 좋아야지. 어. 내가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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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요. 이제 그러니까 빨갱이 몰이처럼 네. 천주교 그 당시 때는 네. 천주교쟁이라고 해서 네, 빨갱이급으로 빨갱이급으로 지금 그 6, 70년, 80년 지금까지도 여파가 있어. 빨갱이 지금도 그러잖아. 그렇죠, 지금도 2020년인데 저놈 빨갱이다. 네, 툭하면 저놈 빨갱이다. 빨갱이다. 그냥, 어? 응? 저놈 빨갱이. 뭐 이상하게 그냥 사람 같이다 생각 안 하는. 그래 그렇게 해서 박해를 해놓은 것이 빨간 뺑뜨 칠한 사람 같은.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있어요. 그 당시 1800년도에 이르려는 그때도 네. 천주교쟁이라고 해서 현재 네. 이제 불교쟁이라고 해서 죽이지를 못해. 아 그렇죠. 네, 불교는 불교는 우리 그 억제를 했지만은 네, 그래도 인용을 했어요. 예, 인용을 했고 천주교는 새로운 사학이고 하니까 네, 뭐 귀신 취급했어요. 아, 그리고 그걸 믿으면 뭐 그 당시 이단아 취급했어요. 예, 딱 잡기는 그래 빨갱이 지금 빨갱이만 잡아야 했는데 그냥 뭐라 네. 아닌 사람도 네. 지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 어? 이놈도 빨갱이. 근데 그 정약용 선생이 저기 천주교를 안 믿었어. 안 믿었어요. 거기에 책을 읽었을 뿐이지 아~ 왜 사상이 틀려? 그러니까 한번 아니, 본 거지. 본 거지. 왜냐면 네, 그렇죠. 사상이 틀린 게 뭐냐면은 네. 아, 서학을 네. 이분은 주자를 신봉을 하셔. 네. 그러니까 공자, 맹자. 응?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따진다면은 네. 중국을 보면은 네. 그 당시 때 2000년도 전에는 네. 공자, 맹자만 따졌잖아. 네. 공자 맹자 하다가 그 공자 맹자가 죽고 나서 네. 뭐 쭉 지나면서 이제 뭐 공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당나라 때 뭐 공자 그 사상에 네. 그 뭐야 그 불교를 전복되는 그런 사상이 좀 들어왔었어. 네. 당나라가 또
돌교를 좀 많이 좋아하잖아, 그지? 예. 당나라 때, 예. 당수나라 당나라 때, 예. 그 시기 때가 이제 돌교가 이제, 예. 그때선, 어? 예. 그때선 그렇지, 그럴 때지. 조금 이제 발전하고 이럴 무렵이죠. 그거 지나고 나서 이제 송나라가 돼서 예. 주자가 예. 이제 공자와 맹자의 중요한 부분들을 그렇죠. 이렇게 했던 주자가 될게 그냥 이만큼 예, 성리학 그런 쪽이지. 근데 이제 그것이 그냥 그 실천을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사구시가 없었어요. 없던 부분들을 새로 집대성하고 예. 새로운 사상을 만드신 분이 자산 정약용 선생님이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주자를 비판한 건 아니고. 그렇죠. 주자를 비판한 건 아니고. 비판보다도. 더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나는 그렇게 봐. 만들었단 말이지.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뭐가 비판하고 이게 정말 잘못된 건 비판하는 사람이지만은 무턱 대놓고 이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도 아니고. 근데 이게 성리학이 보면은 뭐 그렇잖아요. 뭐. 무슨 뭐 상복 그 저기 그래, 상복 뭐 며칠 입는 거 가지고 3년 상이냐 그렇죠 뭐 예속 표정 때 예속 문제도 예속 문제도 그렇고 뭐 하여간에 그런 게 많잖아요 많았잖아요 그런 어여보면 성리학이 좀 어여보면은 그런 현실과 좀 동떨어진 거 많았어요 그런 부분을 이분은 이제 그 그렇지 좀 보완하려고 했던 분이 문제 보완이 아니라 좀 바꾸려고 좀 그렇죠. 많이 바꾸려고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진보주의자 그렇죠. 그렇죠. 이런 진보. 저쪽에 기존에 있던 네. 자기네들의 이득 기득권을 들고 있던 네. 저기 그 노론 벽파들은 벽파들이 보는 눈에서는 네. 아니지 쟤는 그지? 그렇죠. 자기 수국권을 깨려고 하니까 깨니까 그걸 정조도 그렇고 그렇죠. 정조 대왕도 그렇고 네. 정약용 선생도 그렇고 네. 둘 다 기존에 있던 그 수국 그 당시 때 그 깨려고 했던 그 왜냐면 다 자지우지 했으니까 네, 온갖 걔네들이, 부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그렇지 이대로가 좋은데 참 뭐라고 이 새끼들 뭐라고 하려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왕이건 뭐든 다 쉬운 거야 정조도 그게 그러니까 애민정신 둘이 또 애민정신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둘이 케미가 그 당시 때 거지. 맞았는데 네, 그렇죠. 이제 그 시시때때로 네. 사람들한테 모함을 당해 그렇죠 왜냐면은 천주교쟁이다 네. 아니 책 한번 그걸 가면은 읽어본 것도 몽크죄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우리 집안의 허균 선생이나 네. 비슷해 성각자다운 정약용 선생이나 네. 둘은 그 맨날 그 중국말을 잘 하고 네. 이 업문들 이런 것들이 네. 뛰어나니까 신분이 네. 그 중국에 그 사신으로 많이 가시잖아 두로 가는 사람이 이 두 분들이 많이 갔잖아 네. 뛰어나니까 그 갈 때마다 그 중국에서 네. 서학이라든가 네. 그 뭐 기중기나 거중기나 다 거기서 다 배워 온 거지 뭐 그럼요. 네. 거기서 실사구시를 거기서 해온 거지 다 네. 그런 것을 다 와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눈이 조금 깨어 있는 분들 선진 문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존 세력들하고 그 실학이 좀 바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달라졌지. 아, 확 달라졌지. 정말 그 우리가 일본한테 참 그런 치욕은 없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일표이서 어? 네. 그 500 그 내용대로만 했으면은 네. 1800년도 순조 때 사실은 네. 그것을 했었으면은 네. 절대 우리가 그 당시 때 밀리지 않았지. 그렇죠. 확실하게. 그래서 그냥 세도 정치를 넘어가고 아, 잘못했어. 그런데다가 또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넘어가고 지금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명히 서양 문명이 어디에서 들어왔을 텐데. 그렇지. 저 선조사들도 들어왔었잖아요. 많이 들어왔지. 들어왔는데도 그거를 못 깨닫고 그냥 일본한테 그거 한마디로 그걸 뺏긴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말에 그 생각자들이 없었던 깨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노맹자도 좋지만은 맨날 노노맹자만 논하니 그러니까 밥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사상은 그 서학인 그 저기 천주교쟁이 쪽하고는 완전히 그쪽은 아니야 완전히 네. 그쪽은 아니고
그쪽은 완전히 그쪽보다도 이자에서 네. 거기서 집대성을 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종교적으로 틀린 거야 그 당시 때.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왜 종교라고 하면은 네. 아닌 건 아니잖아. 네. 근데 그거를 정적이니까 네.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네. 오죽하면은 네. 정승왕후가 네. 이제는 풀어줘라 아닌 것 같다. 응? 뒤에 그래도 나중에 욕먹기 싫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놈 있잖아. 내가 얘기했던 네. 네. 오늘은 서용복을 내가 오늘은 까는 거야. 아 깐다. 아 왜냐 이 놈이 까지. 아 우리 선배는 그냥 까는 거 좋아하지. 아, 아니 한 놈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원균이를 깎고. 아니 원균이 다음에 또 그 당시 때 또 누구 깠었잖아. 또 네. 구선보. 아 맞아요. 구선보. 저 깔놈은 까야 돼. 예 한 놈은 네. 아니 정조를. 네. 정조를 괴롭혔던 구선보. 네 맞아요. 그놈. 네, 그러다가 그 때문에 안 된 거야. 사지가 절단된 놈이고. 네. 그 다음에 그 당시 때 이거 서용보라는 애가 네. 자기의 원한이 있잖아. 네. 자기가 경기도 감찰사할 때 네. 자기를 이렇게 정조한테 이렇게 꼰질러가고 지가 지금 그때 자리에서 쫓겨났어. 네. 그러니까 원한이 있잖아. 그쵸. 그게 마음속에 그거를 꼭 담고 있다가 20년이 지난. 20년이 지나서 한 18년이 지나서 네. 정조가 딱 죽자마자 네. 이 앞장선 게 이 서용보 이 놈이 끝까지 네. 그리고 또 그 정순왕과 풀어주라고 할 때도 또 여기저기가 뭐 하면서 순조 때 네. 네. 절대 안 풀어준 놈이야 이 새끼가. 이 놈의 자식이 네. 개자식이지. 그러니까 참 보면은 그 참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쉬운 문제도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온 이유가 그만큼 그분의 사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사상. 그 시대에 필요했는데 그게 참 너무 그 묻혀버리고 그게 참 무의미화 돼버리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지금 생각해 볼 때 참 그런 성각자였어 이분은. 아예 성각자였지.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식인으로서 어디 함몰돼 있지 않, 어디에 이렇게 갇혀 있지 않고. 네? 여러 가지 책도 이제 탐닉을 해본 거, 이게 본 거죠. 보고 내가 볼 때 천주교도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네. 1801년도 네. 영조가 죽고 나서 순조 때 그 네. 당시 때 영조 때는 영조, 얼마, 영조도 영조도 영조 영조 선생 영조 대왕도 네. 뭐 최재공이나 남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네. 어느 정도 그 외국 그 선친 문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그걸 또, 네. 그래도 좋은 걸 받잖아. 네. 왜냐면은, 저기, 그 수원성을 짓는데, 아유. 10년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10년에 그렇죠.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2년 반 만에 해치워버리니까. 그렇죠. 그만큼 선친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죠. 뭐, 5등 무기, 신기전, 뭐 이런 것들도, 네. 어떻게 보면은, 다 그쪽에서 좋은 점들을 받아와서 신무기들이 생기는 거거든. 그럼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그런데 등한시했어. 많이 등한시했지. 사람이 전쟁을 해도 사람이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다 정말 그 관리들이 노노맹자만 정말 외우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물론 노노맹자도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람이 밥을 먹으면 운동을 해야 되고 문물을 갖춰야 되듯이 사람이 정신이 건강해야지 몸도 건강한데 서로가 이렇게 병행해서 추구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한 거지. 아이가 안 되는 거. 아니 지금이나 그때나 네. 문제는 네. 모든 기득권. 네. 기득권인데 네.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쵸. 항상 모든 걸 자기가 다 갖고 있는데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도 그걸 뺏으려고 하니까 그놈이 미운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때도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좋게 보려고. 아니, 그때도 네, 그게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세금을 지금도 마찬가지야. 네. 세금을 내라 이거야. 그 세금도 안 내고. 세금을 안 내니까 문제지. 네.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겠다.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의 평중이 네. 너무 이제 한쪽으로 몰리는 거지. 네. 만약에 100원을 벌었어. 네. 그럼 30원의 세금을 내라 이거야. 그러면은 네. 그걸 갖고 네. 정부에서 네. 저기 없는 사람들 네. 좀 아까 지금 얘기했던 뭐 네.
그 정약용 선생이 얘기했던 네 가지 사람들 있잖아. 네네. 소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 어렵고 어? 고아하고 네네. 뭐 어르신 노인분들이라든가 네네. 이런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네네. 한부모 가정이라든 이런 데를 돌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 당시 때는 지금보다도 똑같다고 지금 상황을 그걸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그 부분에 그러니까 대한 군에도 안 가고 세금도 어? 안 내고 그렇지 군에도 안 가고 네. 아 그게 양반들 모습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맞 그게 대표적으로 본 게 임진왜란 딱 터지니까 네. 군 싸울 지들이 없어. 왜냐면 맨날 네. 군필 미필 해뒀던 놈들이 뭐 네. 싸움을 하겠어. 네, 그러니까요. 미필 해갖고 맨날 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미필한 놈들이 와갖고 지가 보수네 뭐네 하면서. 근데 그때 싸운 사람들이 다 보면은 그 양반이긴 해도 그렇지 서울들이 많지 그러니까 서자 그러니까 그 유생들 있잖아요 유생들 유학자들 유학자들 그러니까 대부분 우병장들이 유학자들이지 네. 유학자들 네. 그 중에도 네. 또 그 당시 때 그랬고 네. 또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그저께 알은 요 최근에 알은 사실인데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외가도 나는 처음에 그냥 한학을 공부하셨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우리 저 이제 문과에도 급제하셨었지만은 우병장이셨더라고 우리 저 모친 우리 어머니 계통이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병장 예 그러니까 학자셨어 이분도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 때 유학자셨더라고 예, 그 사람들 있지만은 대다수의 그 의병장들 중에 많은 네. 의병장들이라든지 유학자들 그런 분들하고 서자 서울 네, 어? 출신분들이 네. 중인들 네. 중심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싸운 방언을 해냈던 거야. 네. 근데 이제 이게 토사구팽이지. 네. 다 끝나고 나니까 네. 그 당시 때 직책을 주고 막 그랬잖아. 네. 군대에 가면은 서울이나 천민이든 다 사람들한테 직책을 줬다고. 네. 근데 전쟁이 딱 끝나니까 네. 몰수해버리잖아. 직책을 몰수해버린 거야 그냥. 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 그 당시 때. 그러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군대도 안 갔던 놈들이 나는 보수네 뭐 외치면서 네. 그 단마진 같은 애 있어. 그러니까 어? 단마진이나 걸린 놈이 아니, 나는 보수네 하니까 이미 보수론자들이 싫어하는 거야. 내가 보수론자 아니야. 이미 그 사람은 끝났어. 그러니까 네. 그런 놈들이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죠. 내가 보수론자인데 네. 확실한 보수론인데 보수에 보수라면 군대를 의무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누구는 뭐 좋아서 군에 가나요? 아, 낼 거 내고. 그럼요. 나는 세금도 낼 거 네. 내고 많이 네. 충분히 자기 걸 하고 자기를 얘기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선배님도 군사를 하죠. 저도 군사를 했지만은 참 남자는 군에를 갔다 와야 돼요. 그래. 그래야만은 그래야 참 이게 어려운 것도 알고 참 이렇게 참 세상이 만만치가 않구나. 안 갔던 놈들이 그냥 그렇죠. 세상 꼼짝이 안 가니까요. 네? 그것들은. 그렇잖아요. 이재용이 갔다 왔나 이놈? 안 갔다 왔을걸요? 아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문제. 이것도 단맛이네. 지금이라도 보내야 돼. 보내야지. 잘 봐야 돼. 한번 짬밥도 한번 먹어보고. 이재용이 군대 갔다 왔는 얘기는 또 내가 그건 아직 뭐 정확한 건 모르니까. 참 높은 포복. 해봐야 돼. 다 해봐야 돼. 자로 굴러 우로 굴러도 해봐야 돼. 있다고 해서 그런 걔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자산이 많이 늘어났잖아. 그렇죠. 그러면 낸 게 없어 얘는. 누가요? 이재용이 같은 경우도 나는 그러니까. 이재용이를 내가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죠. 삼성이 좋아하지도 않지만 알아. 귀한 건 알아. 아는데 참 그런 부분에 애매하더라고. 왜냐면은 네. 우리가 참. 교보문고를 예를 항상 드는데 네. 거기나 오뚝이나 네. 다 사후에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범적이잖아. 자식들한테 이제 만약에 이게 물려주면은 네. 법정 아니 더 내라는 것도 아니야. 네. 나라에 정해져 있는 것은 내라는 거야. 맞지. 누가 뭐 더 내라고 하지도 않아. 네. 근데 이게 지금 자기가 이익이 네. 다 편법으로 내지도 않고 다 부의 취득을 다시 그 한 부분 때문에 욕을 먹는 거라고. 나는 있잖아 그냥 낼 거 내고 그래도 돈이 많잖아. 네.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 다 내면은 또 기업자들은 또 기업가들은 아, 그런 말들 내가 있잖아 하고. 절세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네. 절세를 해. 네. 기업인들이 절세를 해야지. 그렇죠. 네. 절세는 할 때 하더라도 네. 절세보다 도둑질이야 그거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닌 걸 갖고 이렇게 응? 행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 그것이 그래, 그게 맞아 그게 어떤 해야 거냐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거야 그 다산 정약용이 얘기했던 사상이 그거야. 네. 섬 저기 그 수령으로 갔을 때 네. 부임해서 갔을 때 네. 절대 챙기지 말고 응? 그 목민심사에 그대로 나와 있는, 있는 거야. 이게 다 그 사항이야 그게. 그 얘기예요. 목민심사로서 봐야 되는 게 관리들의 지침서예요. 지침서야. 처음 부임했을 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법률을 그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고 뭐 농사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여간에 모든 거 그렇지. 네, 아주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기생도 만나지 말고 어? 아니죠. 그런 것까지는 없고 아니, 거기, 아니, 있어, 아니 그게. 기생도 그 예를 들어서 관리들이 그 어이 보면은 그 아니 관리 너도 자꾸만 뭐 관리들이 뭐 관리들이 보면 사는 곳 집이 있거든요. 산 집인데 대부분 또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혼자 외롭게 지내는 관리도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좀 한마디로 좀 이렇게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기생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기생 정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기생을 하고 데리고 놀아 이런 건 없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놀지 마라 이런 건 없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백성들을 아, 있어 뭐 나도 네, 나도 목민심서를 봤는데 네, 어머니같이 친구가 아니 목민심서 봤는데 뭐냐면 그런 대목들이 있잖아. 네. 저기 그 네. 저기 부임을 해서 네. 저쪽 그 두 번째 그 거기 가서 두 번째 집을 차리지 말라 공가가 있는데 아, 그런 얘기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 다 그런 내용이 있어. 가만있어봐.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 우회전. 이쪽으로? 어쨌든 목민심서도 그렇고 어쨌든 나는 그 목민심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베스라치가 청렴하면은 그렇지. 그 베스라치가 다스리는 고울에 돌과 나무에도 빛이 난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은 문구입니까? 좋다. 그러면 다시 좀 더 시작해서 네. 1762년에 태어났는데 그 이후부터 또 얘기를 안 했잖아 우리가. 네, 네, 네. 아,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네, 응? 네, 네. 예, 생가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서 태어난 거 아니야? 네, 이제 곧 다 와가죠. 다 도착하잖아. 1762년도에 태어났던 생가를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전 시절을 네. 절대 그 무슨 뭐 서당도 안 가고 아버지한테 배웠어 다.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참 그거 대단하네요 진짜. 아버지한테 배웠고. 근데 자식이 대부분 그 아니 부모가 자식을 안 가르치지 않나? 아 가르치기도 했구나. 가르치지. 그 네. 형제들이 다 똑똑하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다 똑똑해. 그 똑똑했던 게 네. 어디하고 똑같냐면 네. 우리 집안 허균. 아. 거기 있네, 집안도. 네, 어? 네. 우리 집안도, 그, 전부 다, 그 식구들이 전부 다, 다, 그, 문장가들 아니야. 그렇죠. 어? 그 딸, 헌안선언부터 시작해서. 아, 그렇죠. 그 중국의 우리나라, 그, 시나, 아니, 뭐 이런 것들을, 똑똑해. 이런 것들이 네, 소개된 게, 네. 그 당시 때야. 네. 어? 허균이 때. 아니, 그때 첫 최초로. 아니, 허가들이요. 똑똑해. 어, 승빈이, 안녕. 이제 오셨네. 아이고 그래 일찍 일어나셨네. 일찍 지금 일어나는 사람은 없는데 이제 네. 우리 말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외롭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외로워. 아니 그냥 말이 또 한 번 들어온 것 같은데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뭐. 외롭게 그래. 뭐가 외로워요. 즐겁지. 말이 그래야 참 그래 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벌써 하남이네. 다 왔네. 네, 그러니까. 새벽에 그래서 가슴이 설레네. 우리 참 정약용 선생. 그 나중에 그 오실 그 기회가 되시면은 그 절이 있어요. 어디? 그 수종사라고 내가 알기로는 수종사라는 절이 있는데 내가 그 일전에 아 수종사 있어. 예, 거기 그 세조대왕이 생긴 게 유래가 어떻게냐면 세조대왕이 그 강원도
그 저기 상원사 있죠, 상원사. 상원사로 갔다가 오는 길인가 뭐 가는 길 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이렇게 뭐 물 떨어지는 소리, 아니 뭔가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종소리인가 뭐 하여간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보니까 뭐 참 그래가지고 그 뭐 그렇게 해서 뭐 그 절을 지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수종사인데 거기서 보면은 두물머리가 다 보여요. 아 두물 왜 두물머리가 보이냐면은 네, 아주 좋지. 좋아요. 거기가 어, 거기가 네. 거기가 네.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일화가 그렇죠. 또 있는 거야 거기가. 그렇죠, 다 있어요. 왜냐면은 네. 그 말년에는 네, 귀향 갔다 와서 네, 거기서 다시, 아마 거기서. 네. 네. 거기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강태공처럼 진짜 좋아요, 이게. 강태공처럼 지냈고 네. 어 그런 부분이 왜 그랬냐면은 네. 그 원래 낚시를 안 좋아했어 이 분이 어렸을 때는 언제부터 좋아했냐면은 외로움을 달래 아니야 네. 언제 좋아했냐면은 좋아한 유래가 또 있어요. 그래요? 뭐냐면은 네. 정조대왕이 낚시를 좋아했어. 아~ 그래갖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렇구나. 사람들을 불러다가 낚시를 걔 같이 했다고 그 당시 때. 이야 우리 선배님 대단하시네. 행복궁에 가서 낚시터 있잖아. 어 그니까 예. 거기서 보면은 경약용이가 딱 앉았던 자리도 있고. 경복궁 어, 약스터 그러니까 너무 웃겨. 어 경복궁 약스터 그러니까 너무 웃겨. 어, 그 경혜로 말하는 거죠. 그렇지 거기? 거기서 낚시를 하신 거야. 거기다가 그 이제 경혜로 그 6.25 터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낚시하고 있었대. 동호하고 동호 같은 거 풀어놓고 저랑 다 나와 있어. 모르겠지. 전부 다 나와 있어. 뭐냐면 낚시를 하면은 정조 대왕이 한 번 할 때마다 다섯 마리를 잡았다. 응? 네, 네. 어, 야 정약용이는 왜 한 마리도 못 잡았냐? 벌주로 술이나 먹어라 해갖고. 아~ 어? 또 정약용 선생님이 호가 다산이 차를 좋아했지 술은 안 좋아해. 그렇죠. 그 자녀에게도 그 편지를 쓴 게 있잖아. 네. 절대 어 입술에다가만 대야지 목구멍에다가 확 집어넣으면 안 된다. 술을. 아, 아들한테 그 편지로 그렇게 보내. 그는 또 술을 또 즐기지 않는 타입이네. 아, 아예 즐기 음미를 하는 걸 좋아하지. 음미야? 아 음미야 술을 좋아하지. 근데 이렇게 폭주를 뭐 목에 그쵸. 그냥 입술에 대지도 않은 상태에서 목구멍에 우리 아들아 절대 그러지 마 안 된다. 혼자 술을 많이 마셔 보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얘는 이제 어, 자원봉사 했고 전부 오대산 상원사에 상원사 다니던 절이래. 수종사 그죠? 예 수종. 얘가 우리 나하고 같이 예, 수종사라고 어, 알고 있는데 예. 나하고 예. 종교가 예. 불교야 같이 아 그래서 이제 나도 불교니까 우리 혜민 선생님 이제 누구야 혜민이냐라 어? 누구지 누구하고 같이 항상 다니는데 혜민 오대산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도 좋죠. 오대산 상원사 내가 참 우리 동생인데 밤 12시 새벽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아 오대산 상원사 좋죠. 밑에 월정사 상원사 뭐 아 법률스님 법률스님하고 법륜스님 법륜스님 항상 그 봉사 옆에 네. 같이 네. 여행 해외라 이렇게 같이 갈 때 항상 모시고 가요. 응? 참 오대산 상원사도 진짜 좋아요. 가보면은 상원사 가면은 뭐 그 위에 그 상원사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어 아니 어서 와 그 부처님 사리 진신사리 모신 데 있잖아요. 좋은 아침이야. 예, 거기 가서 참 불공도 드리고 좋은 그래. 곳이죠. 어, 그 아주 낚시 얘기하다가 어 그러니까 어, 낚시 낚시하다가 어, 네, 낚시가 아 그래서 어, 그렇지. 아 그, 저 다산 선생님 거기에 아 거기에 정약용 선생님만 온 게 아니라 네. 그 놈도 와. 그 놈이 누구였던? 소영보 그 놈이 또 와요. 아유. 낚시 그 당시 때 또 왕한테는 또 알랑방구를 잘 끼잖아. 아, 그런 놈들이. 네. 아 정조가 이제 그 놈을 입사 근데 잘했네, 그럼. 그 당시 때는 자기를 숨긴 거야. 그 갔다 와서 네. 저기 어사 응? 네. 어사한테 혼나고 나서 네. 복귀하고서 네. 네. 정신 그 앞에서는 또 살랑방구 끼어 아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네. 응? 네. 그때까지는 자기 마음을 숨겨. 네. 아주 엄한 놈이지. 네. 그때 그하고 또 그 어사 그 광화 한경도로 갔던 장원했던 네. 그 똑똑한 친구 있잖아. 네. 서영보라는 친구. 네. 그 친구도 와. 그래서 이 친구는 두 마리 잡았네. 전 친구는 세 마리 잡았네 이래. 그래서 다 써놔. 뭐 5월 매년 한 번씩 하나 봐. 매년 그러니까 5월달에 정조대왕하고 다산 정약용하고 뭔가 의기투합이 됐네. 그죠? 아니, 이게 언제 아무 때나 한 게 아니라. 네. 언제 때 시작했냐면은 네.
내가 얘기했던 구선보기. 네. 이놈을 사지를 다 찍고 나서부터 낚시를 하신 거야. 그렇죠. 마음이 편해진 거지. 편해진 거지. 아, 그 전까지는 얼마나 막. 아, 그 전까지는 낚시할 맛이 나겠냐? 속이. 속이 천불이 나갖고 어디 천불한... 살아. 진짜. 아, 못 보죠. 못 보지. 부모의 원수인데. 부모의 원수를 그냥 같은 하늘을 어떻게 줘. 그렇죠. 그거를 10년간. 참을라니. 아, 얼마나 속이 썩어. 속이 썩어 터이겠지. 아, 썩어 문드러져. 병권을 쥐고 있는데, 이 새끼가. 그러니, 꼼짝은 못하고. 이 새끼를, 왕이라도. 왕이라도 병권이 뺏기고 나면 꼼짝 못해요. 서현복이를. 군권이 최고지, 뭐. 이름도 비슷하네, 서현복. 아니, 왕건도 그렇고, 태조 이성계도 그렇고, 군권을 잡으니까 왕이 된 거지, 뭐, 안 그래요? 딱 이름이 비슷한데? 서현복.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야지. 다 왔지. 서영복. 아, 여가. 구선, 아니, 구선복. 서영복. 서영복. 어이, 비슷하네, 이것들. 외우기도 쉽다, 이놈들. 내가 해서 외워지는 거야. 아, 여기가 남한가인가요? 일로 가면은, 전에 우리 저쪽에 거기 전철 타고 가도 돼요. 국수역까지 가면은, 국수역까지 용산에서 전철 타고 가잖아요. 원래 차로 가도 되는데 여기 차로, 오자 여기가 네. 여기. 팔당역 팔당역 네, 그렇죠. 쭉 타가면 남한강이 다 보이고 산들이 웅길산역도 웅길산도 참 좋아요 거기. 거기 자전거 좋지.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들고 막 그 차에 싣고 여기 여기로 해서 이명박이가 내가 보기에는 제일 잘해놓은 게 자전거 도로야. 그래요? 그놈이 잘해놓은 거 이거 하나가 있다면은 남자는 빼고 그래도 아 놈자 짜면 됐지 뭘 내가 욕을 했냐 뭐 했냐 그 차 그잖아 뭐 그놈이나 그놈이 잘한 건 요 네. 낚시 저기 그 자전거 도로 네. 아 그 쫄개들이 아주 그냥 아이씨. 나라를 다 들어먹었어 여기 자전거 도로 괜찮게 잘해놨어 어쨌든 여기로 내가 차로도 내가 많이 다녀봤는데 이쪽이 경관이 좋아 그리고 그 용산에서 이렇게 가는 차, 그 전철이 있어요. 전철이 굉장히 무슨 관광 열차 같아. 그거 타고 한번 왜냐면 차를 갖고 가면 술을 못 마시고 오니까 그 다음에는 국수역 가도 거기 그 산들이 좋은 산들이 많아요. 국수역에 가도 청계산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참 등산로도 좋고 하니까 한번 가서 술 한잔 하고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언제 한 다 왔나요? 막걸리. 10km밖에 안 남았네, 그제. 10km요? 7km. 거기에 아마 웅길산 거기 여기 안에 그 수종사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거 근데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내가 거기를 정약용 선생님도 네. 거기를 자주 가셨어? 네, 그 부처님 모신 날 거기 가면 밥을 공짜로 주는데 진짜 사체 비빔밥이 맛있어요. 진짜 다른 절보다 정말 맛있어. 수종사. 네. 거기 가셨고. 그 항상 낚시를 네. 네가 얘기했던 두문머리 여기 앞에 네, 그러니까 여기 거기서 낚시를 네. 노년에 낚시를 거기서 네. 하면서 네. 정조를 좀 기렸던 것도 좀 있지 아~ 근데 두 분이 정조대왕하고 저기 누구야 저기 정약용 선생하고 같이 근무를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너무 짧았어 아니. 왜냐면은 민족이 불행이라니까. 아니, 많았어. 네. 네가 자세히 보면은 네. 많았던 거야. 왜냐면은 네. 처음에 이제 부임을 한 게 네. 처음에 이제 그 진사과에 네. 진사과에 합격을 하잖아. 네. 그때가 21살이야. 네. 1783년인가 그래. 네. 21살이니까 네. 62년대에 태어났으니까 네. 83년도에 네. 진사과라는 건 뭐야? 그냥 진사 시험 보면은 네. 서울에서 몇 명 뽑냐? 너가 잘 알잖아. 그게 그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경시가 있고 향시가 있어요. 경시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그렇지. 향시는 지방을 대상으로 한 건데 명수를 정해줘요. 그렇지. 명수를 정해주고 과거는 이제 초시가 있고 이제 소가가 있고 대가가 있잖아요. 네, 진사과는 소가지. 그렇죠. 소가에 합격한 사람이 이제 대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대가를 소가에서만 이제 몇 명을 정해줘요. 몇 명 정해지면 거기서 이제 뭐 지방도 몇 명, 어디 몇 명. 그 사람들 올라와서 서울에 와서 대가를 보는 거예요. 성균관 유생들은 자동 참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성균관에 유생들. 거기도 이제
뛰어나야지 들어가는 거야, 우리도. 그렇죠. 신사과에 합격했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응? 소과에 합격해야지 성균관에 들어가는데 또 그것도? 합격 안 해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아, 이제 아주 그 좀 어. 좋은 집안의 자제들은 그렇지. 그냥 뭐 음서 비슷하게 해서 또 들어가는 그 정도는 보내줬지. 예. 왜냐면 우리 저 이때 선대 할아버지가 성균관 박사셨으니까. 그 당시 때는 두 가지가 있었나. 진사과 시험하고 네, 생원과 또 생원 네, 두 가지. 우선 생원님 생원님 그러잖아. 네. 진사어른 네, 진사어른 생원어른 이러잖아. 그러니까 네, 두 가지가 있고, 있기 때문에 두 가가 있었어요. 두 가가 있는데. 네. 초기 때는 생원이 좀 인기가 있었고 어, 나중에는 진사과 시험이 인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진사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진사는 문장이고 생원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진사는 문장을 보는 거고 진사가 문장 생원은 그냥 그 한마디로 그 암기 실력을 보는 거 그 뭐예요 그 이제 그 유아 유교 경전 그렇죠. 그러니까 경전을 외우느냐 외우는 거 하고 시 문화를 시를 쓰고 진사고 네, 이런 거에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지. 네, 어. 네, 간단 명료한 걸 좋아하니까 나는 네, 그렇게만 그 말씀,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지. 네, 네, 네. 이게 어? 진짜 돈 주고 배운 건데. 그래서 네. 그 당시 때가 1783년도야. 네. 근데 이제 합격을 성균관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보통 보면 올해 보통 한 6년 정도 하나 봐. 다른 사람들은 뭐 몇 년 있다가 하는데 6년 그 항상 보면은 6년 동안 그 시험을 보잖아 매년. 항상 그 기본적인 시험을 보면 맨날 장원이야. 또 채울 사람이 없어. 응? 6년마다 어디서 봤나? 성균관에서. 성균관에서 이게 그 항상 그 시험 보는 거 있어요. 수시로 보는 거 있잖아. 네, 그렇죠. 수시로 그 왕하고 이 왕이 경조가 와서 이렇게 문제 내면 대답하고 뭐 이런 정도. 그렇죠. 그럼 항상 1등이고 관심 그 있는 왕들은 많이 왔죠. 그렇지. 정조 성균관에 제일 관심이 많지. 정조야. 예. 정조는 인물이 거기서 나오는데 안 그렇겠어요? 자기 인물을 이 문인들은 성균관에서 뽑을고 또 장용용에서 침을 그러니까 왕권 강화가 딱 그 시기 때는 그 구선보기를 딱 죽이고 나서부터는 왜 이거 왜 그래 네, 구선보기를 죽이고 나서부터는 왕권 강화가 확실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그 당시 때부터는 최고의 왕권 강화 뭐 그 두 양쪽에서 문물을 딱 그냥 거기서 장악해야 돼. 깔아 드리는데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89년도에 이제 왕권이 이제 올라선 거예요. 그렇지. 네. 1789년도쯤에 6년이면 네. 83년도 있어요. 9년이네. 맞지? 네. 네. 89년도에 네. 2등을 해. 2등. 네. 장원을 장원급제가 아니라 네. 아까 얘기했던 서영보기가 1등하고 네. 2등을 해. 네. 그럼 대단한 거지. 네. 그래서 다 암행어사로 가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6년 동안 네. 그 정조가 네. 항상 그 따로 불러 네. 그러니까 틈틈이 시간 날 때면 혼자 공부하고 있으면 가서 또 불러서 일하들이 많아 이렇게 불러서 그 자기의 얘기들을 얘기해봐라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거 있으면 교육을 시켜주고 네. 그 정조의 얘기들을 많이 해줘 정조가 아들을 그러니까 정조가 6년 동안 정조가 우리 그 같이 말씀도 정말 죄송한데 정조대왕이 가만 보면은요 우리가 참 현명했던 군주 같아. 왜냐면은 그 어에 보면은 영조가 닦아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길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모든 걸 이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인물도 찾아내야 되고 군도 자기 이제 친위 부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편지 서간 그 정치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누구예요? 그 심 뭐야 그 저기 그 전 노론에 심한지 아 심한지 심한지한테도 뭐 300통? 299통 정확하게. 예. 거의 300통을 갖다 한 편지를 쓰면서, 여기 보면은,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그래서 슬슬 구슬러 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내 힘을 비축을 했던 것 같아. 그래.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네. 근데 그 놈들은, 엉큼한 노인네다. 그렇죠. 심한지는. 심한지가. 왜냐면, 내가 너무... 다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은, 네. 왕이 네. 시를 그 편지를 쓰고 네. 이거를 불태워라.
불태워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 아니야. 자기의 이유를 만들려고 이놈은. 아.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는 놈이 치고 그 당시 때 신하가 여기 생가예요? 아니 잘못 여기서 제대로 찍고 가려고. 아니 생각해봐. 네. 그 당시 때 왕의 명령을 그렇게 어기는 놈이 300번 어긴 놈이야 그 놈은. 그러니까 마음속이 틀린 거야 그 놈은 생각이. 응?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래. 그거를 이용한 걸 수도 있어. 어지간하고 또 영수 노릇을 하겠어요. 영의정까지 했잖아. 심한지도. 심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놈이 독살에 연관이 됐던 있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그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래. 말은 근데 그거는 뭐 했다 안 했다 우리가 결론은 못 짓지만 그렇지. 우리가 이제 그 임의적 추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임의적 추측, 합리적 추론, 네? 합리적 추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정약용 선생도 그런 쪽에서 그런 얘기를 썼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글을 남겼어. 저 사람 네, 그러니까 그 심한지가 종기로 그렇게 죽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는 그렇지. 그 항생자가 없 조선 시대에 항생제가 없었어. 아 맞아. 또 네. 내가 또 의심이 가는 게 또 하나 있어. 네. 뭐냐면은 내가 있던 심용보라는 놈이 네. 그 당시 때 네. 정조가 죽기 1799년도 네. 1년 그때부터 네. 뭘 맡고 있었냐면은 이 내의 수장을 맡았어. 내의관 수장을. 내의원 수장을. 그 놈이 맡았었어. 응? 그 놈이 맡았기 때문에 그것도 의심이 가는 거야. 그치? 아주 그냥 노론 내의원이죠. 내의원 수장을 맡았다는 게 나는 응? 아 그것도 참 마음에 안 들어. 그거를 응? 정말 언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결론을 한번 냈으면 좋은데 참 그 아주 대단한 정약용 생각 여기 예, 대단한 어떤 그런 맨날 그것만 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도 결론을 못 내린 상황을 갖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내하고 아니 뭐 못할 게 뭐 있어 우리도 뭐 못할 게 뭐 있어 근데 못할 건 없는데 참 그게 답이 나오냐 이거죠 중요한 거는 왜요? 어디로 가야 하나 아 이쪽으로 가야겠네 예. 그게 뭐 이미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응? 그 응? 어? 아니야 돌아가도 독살이 되셨는지 뭐 아니야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야 왜냐면 후세에 이런 놈들을 경계해야 할 부분들은 경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거는 역사는 그래서 배우는 거야 아니 한 나라의 국록을 먹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왕을 도와서 예 다대사 누나 어서 오십시오 왕을 도와서 어떤 경세 재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참 유식한 말을 쓰네요 경세 재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이 망할 놈들이 어떻게 해서는 기득권을 위해서 왕을 죽일 생각만 했다면 그런 것들은 정말 능지처사를 해야 돼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거야 어우 여기 찐빵도 있네 오늘 아직 눈을 안 열었네 진짜 정말 그 우리나라 내가 봤을 때는 그 양반들도 정말 어찌 보면은 뜻이 올바르고 그래야지 양반이 있지 네, 그런 양반도 있는데 정말 거기서 기생하는 정말 수구 꼴통 같은 양반들도 있어요 꽤 늙은 나이에 젊은 아 이거 대표적으로 내가 얘기했잖아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맞아요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내가 보수네 하는 놈들이 그렇죠. 수구 꼴통이고 그 새끼들 또 군역을 했었어야 돼. 그렇지. 군대도. 군역도 면제받고. 야, 내가 솔직히 단마진 걸린 놈이 공부를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예, 음서로 벼슬 하고. 그래 뭘 알겠냐? 그것들이 뭐 귀한 걸 알겠어요. 사람은 예? 그 이렇게 여자에게는 모성애가 필요하듯이 남자에게는 군에서 배운 그런 여러 가지 정말 겪을 수 없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게 정말 인생에 참, 참 그렇게 해서 정말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다산동 여기다 다산동이다. 여기로 이름이 다산동 아니야? 예, 예, 그렇죠. 여기로 가면 되겠네.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다산동. 다산동. 그 뭐 좀 써놓지 얘네들도 아니야.
아니, 다산 정약용 상가 이렇게 해오면 좋을 텐데. 아,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서 봐야 되는데, 내가. 아, 그래요? 방송 내비게이션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응? 내가 볼 땐 그래요. 여자가 모성애가 없으면 여자가 아니듯이, 군에 안 갔다 온 놈들은 남자가 아니야. 내가 볼 땐 그래. 현미는 어때? 맞아. 네.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그렇진 않지. 어쩔 수 없이 안 갈 수 있는 상황. 아, 그런 거 빼고. 그런 거 빼고. 어쩔 수 없이. 해피를 했다. 남자가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네. 남자가 아니야.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있지. 네. 그렇죠. 뭐. 예. 네.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거짓말을 하는 놈들 있잖아. 네. 충분히 갔다 올 수도 있는데 안 갔다 왔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음소로 살아가는 인간이 많지요. 그러니까요. 아예 그런 것도 많은데. 아니, 세상에 책임과 의무를 다 생각 안 하고, 응? 권익만 누리겠다. 아이고, 씨, 잘못 들어와갖고, 다시 갔다 와네. 아, 나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밑에야. 아, 이 밑이요? 어, 바로 여기야. 오. 여기잖아. 아, 여기 좋네. 그렇지. 지금 저기잖아. 저기, 저기다. 오. 아, 이 밑인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네? 아, 조금 낭비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 그 재미로 다니는 거지, 뭐. 여기 시청자분들도 괜찮게 생각할게요. 괜찮으시죠? 우리가 우리 선배님께서 너무 열가성을 다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까먹었네. 아까도 차가 뒤에서 빵빵거리기도 하고. 여기가 참 날 좋을 때 오면은요 기가 막혀요. 네, 내가 여기 차로 내면 나도 많이 다녀봤는데 아주 기가 막힌 곳이에요. 확실히 이쪽이 그 옛날에 카페들이 많았어. 여기 어디죠? 남한강 미, 네? 미사리? 미사리 쪽에. 그러니까 얼마나 경치가 여기 경치가 많았다. 좋아서 네,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왔어. 네, 여기 지금 그 별장들도 여기, 많잖아요. 여기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여기서 사시지 미사리. 어. 아,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 모친하고 여기 저 여기 다 사시잖아. 여기 아파트 사죠. 네. 가봤지. 가봤지? 아, 아 몇 번 인사드렸구만. 뭐. 김장할 때도 갔었잖아. 아, 김장할 때도 갔었지? 에이, 배추 나르러. 아, 너도 배추 먹었잖아. 아, 김장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다 먹었냐? 떨어졌지? 작년 얘긴데. 아, 그래? 작년 겨울이지. 작년인가? 작년 겨울. 그니까요. 어쨌든. 아, 맞아. 아, 작년.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아, 그때, 맞아. 아, 우리 아버지. 아버지 농사 짓는데 오셨구나. 네. 그래가지고요. 아, 잠시만요. 맞아, 맞아. 하다 내가 알아서 길은 내가 가고, 네. 그래가지고, 네. 아, 맞아. 얘기가, 네. 1700, 우리가 자꾸만, 1789년 전 얘기 아니야. 네. 1783년도에, 네. 저기 성균관에 들어가서, 이제 6년간 수학을 했잖아, 거기서. 그렇죠. 6년간. 항상 그. 야, 6년이면 대단하다. 대단한 관계. 그 당시 때 만남이, 네. 보통 만남이 아니었어. 두 분의 만남이 수시로 만났다고. 찾아가고 왕이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 왕이 항상 그 장용영의 하루 가면은 그래야 사람이 되지. 장용영의 그 백동수 있는 데로 가면은 하루는 이 정약용이 있는 데로 갔다고. 저녁 네. 끝나면은 네. 좀 잘 하고 있나. 네. 어? 인재들을 그러니까 정약용뿐만이 아니라 인재들을 두루두루 보려고 보죠. 점 찍어 놓으려고 보죠. 그 중에 점 찍혔던 사람이 서용보하고 아무리 왕이 위대해도요 밑에 독불장군은 없지. 신하가 받쳐야 돼 줘야 되고 그런 유능한 신하를 픽업하는 것도 왕의 책임이고 안 그래요? 이게 무능한 왕은 있어도 옥석을 구분을 못해 있어도 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분 있죠? 고생하는 사람이 있지. 응?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고. 그네야. 아, 그네야, 그 참. 아이고, 참. 그리고도 자기 잘못을 몰라요. 뭐 때문에 그런지를 몰라. 아직도 모르지? 모르지.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다가 이제 가는 거지, 뭐. 자,
절대 몰라요. 모든 거를 자기가 해봐야 알지. 절대 모릅니다. 내가 놀랐어 나도. 제 주위에는 정약용선 유적지가 저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야. 아 그래요? 네. 맞아. 이쪽으로 가다 보면 있겠다. 제 주위에는 이거 좀 읽어봐. 너 네. 읽어봐 네가. 난 운전 뭐야? 중이니까. 뭐야? 다세산. 제 주위에는 뭐야 이게? 음서로. 음서로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는 인간 같은 인간이 뭐야?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도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자기 돈, 자기 힘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본 사람. 뭐 정당 생활 오래 하고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나라 이제 진짜 망해 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회의원 뽑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정말 자기 힘으로 정말 직장 생활도 해보고 뭐 어느 명문대 나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문대 나왔다 중요한 게 또 아니고 자기 힘으로 어려운 여건사에서도 이겨내만 가면서 그런 정말 사람 된 사람을 뽑아야지 다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나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왜 좋아했냐? 왜 좋아했냐면은 그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나는 그분을 좋아했던 거고 내가 개인적으로 저는 뭐 저는 좌우 보수 진보를 안 따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정희 대통령도 참 좋아했던 게 그분도 이제 그런 과에 속해요. 근데 내가 아까 뭐 어떤 얘기가 났지만 그런 분들을 또 싫어하는 거는 자기가 해본 건 아무것도 없어. 혜택으로만 국회의원도 누구누구 덕에 다 집안 덕에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자기 거 없는 거예요. 남 생각할 줄 몰라요. 사람이 오죽하고 그 스님 저기 누구야 그 저기 그 저 유명한 스님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산은 산이고 물은 그분 그 스님 아 성철 스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도 그분 말 참 좋아하는데 그분 말씀이 가난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스승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뭔가 없는 가운데서 그 귀중함을 느끼고 참 그 그런 거지. 참 그런 데서 참 우리가 그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봅니다. 예. 거기까지 넘기면 안 돼. 예. 6년 동안. 예, 그 아 6년 동안. 아 6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지? 예. 1783년도에서 89년도를 안 못 넘어가네 자꾸. 그지? 예. 생가는 다가오는데. 예. 그렇죠. 예. 관계가 없다고 하지 않고 예. 둘이 왜 관계가 좋냐면은 예. 그 정조 대왕에게는 예. 훌륭한 양쪽에 예. 대신들은 있었어. 예. 대표적으로 예. 좌에는 예. 최재공이 있었고 예. 우에는 예. 노론 대신 중에서도 최재공이는 최재공 훌륭한 재상인데 재상이지. 그분은 예. 남인의 당수고 또 우측으로 우 예, 좌로는 예. 있고 우로는 예. 두 분을 떠받쳐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 김종수라고 노론 그 노론이야 노론. 그 사람도 예, 쉽게 해서 노론 벽파 원래 기존에 있던 예. 그런 그 근데 이 사람은 올바른 보수론자야. 예. 보수론자도 두 가지가 있어. 예. 그래서 저렇게 그 뭐야 노그 심한지처럼. 예. 그 심한지나 어? 아까 얘기했던 꼴통보수들이 있는가 네, 하면은 그 놈들은 안 돼. 안 돼. 그런 놈들은 안 되고 네. 이 저기 김종수처럼 네. 올바른 보수주의자들이 있다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네. 정조 곁에 양쪽에 네. 딱 배치가 돼 있었어. 네. 그런데 네. 결정적으로 이 두 분이 동시에 네. 1799년도에 사망을 돌아가셔. 네. 그래서 이게 정조에겐 양쪽 날개를 다 잃었지 사실은. 네. 그게 좀 안타깝다. 네. 응? 네. 전체로는 그래. 그런데 응? 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틀리지. 왜냐면 네. 김종수랑 최재공이는 앙숙이야 그래도. 네. 앙숙이. 어우, 팔당 때문에. 그렇지 팔당 때문에. 예. 이제 또 설명을 또 해줘야죠. 이게 팔당 때문에. 이게 팔당 때문에. 멋있다. 어우, 팔당 때문에요. 근데 팔당 때문은 물을 네. 내릴 때가 아름답지. 이게 우리가 서울 시민들이 다 임을 먹는 거 아니에요? 응? 팔당 호수에 물을 먹는 거 아니야? 네? 팔당 네. 물을 먹는 거지. 네, 다산로 돼 있네. 다산로 돼 있냐? 쭉, 네, 쭉 가면은 다산로라고 돼 있는데. 다산로. 옛날에 이게 다산로 이렇게.
이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예. 이 도로 못배기 없었잖아. 그러니까요. 하, 이게 좋아요. 이게 다녀보면은 아름답지 여기가. 네, 아주 이 국도가 그림 같은 곳이에요. 아 멋있다. 예. 이게 원래 이제 남한강이 이게 영남 이게 수로잖아요. 영남까지 이어지잖아 일로에서. 그래서 저쪽에 저기 충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남까지. 낙동강 수로까지 연결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잘못 길을 들여가고. 네. 아니 원래 또 이 길이 혼란스러워. 네. 이게 혼란스러워 이게. 왜냐면 새로 만든 길도 있고 옛날 길도 있고 이게 내비도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여기가 비빔밥을 맛있게 하는 집이야. 네, 그래요. 와보셨어? 응, 와봤지. 저기 아침 하나 모르겠나. 찐빵도. 여기 찐빵도 이런데 다니면 서 찐빵 사 먹고 되게 맛있다 선배님. 예, 찐빵 그때 먹었잖아 한 번. 아 근데 이 그때 시간에는 그때 없지. 그때 무슨 찐빵이었지? 아 그때 영월 갈 때. 난 영월 맞아 찐빵. 그때 쌀 찐빵이었는데 맛있었어. 맛있었잖아. 설마 지금 남아 있는 건 아니지? 맛있었어. 진짜로. 아 여기가 참 이게 이제 고즈넉하네. 두 갈래 길이 이렇게 고즈넉해요. 언제 참 성인이 난 동네는 참 이렇게 운치도 좋더라고요. 고즈넉한 게 있어. 이 집이 여기잖아. 생각아. 예, 정약용 선생 공부는 어디서 했냐면 공부는 어디서 했냐면 열대 살 때부터 저기서 해서 저기 봉은사. 아 절에서? 절에서. 봉은사에서 공부를 하셨죠. 봉은사가 가깝잖아. 그러니까 우리 짜장면 집을 해도 다산 정약용 선생 후손 아줌마가 하나 있었어요. 난 그래서 감동한 거 아니야. 식당을 해도 달라. 그렇게 사람이 정이 많고 후덕해. 갖고 짜장면 얼마나 많이 주는지. 근데 너무 장사 간다고 문 닫은 것 같아. 이제 그 6년 동안 맞아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공부했고 거기서 이제 정조하고 수시로 만나는데 정조 대왕이 술을 좋아해. 근데 정조 대왕이요? 정조 대왕이 술하고 담배를 이렇게 좋아하셔. 술을 좋아하셨구나. 술을 좋아하셨지. 이분은 우리가 말하는 서민들이 먹는 막걸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삼이 안 받았을까? 아니 막걸리 같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술을 좋아하면 인삼이 받는데 분명히 어떤 걸 드시냐면은 네. 그 세 번 우려낸 거 있잖아. 막걸리에서 뽑아서 그래서 또 이제 좀 소주처럼 더 양주화 되는 거지. 예. 독주가 되는 거야. 예. 세 번 걸어내니까. 응? 그런 그 술을 그런 술을 즐겨 하셨어. 그리고 또 신하들에게 신하들하고 같이 술을 하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 예. 취하지 않고는 집을 못 보낸다. 그렇죠. 어? 예. 그 뭐 유명한 말 있잖아. 예. 취하지 않고는 주치불가기 어? 예. 부치불긴가 뭐 있잖아. 그지? 예. 취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다. 예. 너를 안 보낸다. 뭐 예. 그런 얘기 아니야. 예. 여긴데? 이상하다. 여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하들하고 이제 술 마실 때는 항상 그 말을 했죠. 그렇지. 예. 취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다. 벌써 있냐? 어디? 뭔 말이야, 있어? 물어보죠, 뭐 여기서. 다산 선생 생각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여기지? 네, 한번 물어보자.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다산 선생 생각이 혹시 어디 있는지? 여기 직진이죠? 예. 예. 주차장이 나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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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쭉 가면 주차장이 나온다네요. 이게 또 뭐야 이거? 우리 공화당 승리 뭐 이거 봐 이거 지금 때가 어느 때 우리 공화당이 무너진 조원진이 무너진 지가 언젠데 난 참 이게 정신이 아유. 꺾어진 사람들이 있어 어? 왜 또 시청자한테 그러면 안 돼? 아이 시청자도 시청자 나름이지 내가 뭐라고 적혔는데 몰라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그다음에 공화당 정신이 이게 좀 이상한 애들도 와, 다 똑같은 시청자가 아니야. 시청자도 시청자 나름이야. 그것도 구분해야 돼. 옥석을 여기도. 네. 그거를 안 하면은 네.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네. 방송이 망한다고. 옥석을 구분해야 돼.
뚱뚱과 된장 구분해야 그렇지. 되고 근데 이분은 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 그런 뜻이야. 좋은 분 같아. 좋은 분 아니야. 좋은 분. 야, 그거를 구분을 못하면은 네. 안 된다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공화당은 없어지고 자유공화당이 생겼죠. 아, 아유, 몇 또 뭐 문제가 많더라고 보니까 뭐. 하여튼, 아, 그런 애가 하나 있잖아. 저, 네. 거기 아직도 우리 공화당을 좋아했던 애 우리 그 네. 우리 산에 가면은. 아 맞아 맞아. 그 아이야 똑같은 애야. 혹시 걔 아니야? 아이고. 내가 그때 거기 가서 우리 방송 알려줬으니까 네. 그때 들어온 애 아니야? 아니야. 응? 알 아니야? 수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지. 예. 네. 그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니까 곡해나 하지 마세요. 네. 그 아 다산. 정약용 고향은 네. 웅길산 밑에 있어요. 아, 그 웅길산 밑이 어디 있어요? 웅길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웅길산 여기 다 왔어. 여기 웅길산하고 근처인데 여기 네. 생가 여기 생가예요. 네, 생가. 예, 네, 여기 요 집 집지남 있다고 했어. 이거 물어볼까? 아니 여기 생가. 여기야 여기. 내가 여기, 옛날에 맞아. 왔었어. 아, 여기요. 만약에 차장이 오면 된다고 그랬거든. 이게 두 번째야 이 사실은. 아, 그래요? 어, 옛날에. 아, 그 빨리 얘기하시지. 아, 한 번 왔었어. 나 처음인데. 난 두 번째야. 야, 이게 선배님은 생활이 내보다 나 좀 여유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딱 여기서 증명이 되잖아. 한번 왔었어. 근데 절에는 수정사는 못 가봤죠? 나 수정사 다섯 번 가봤어. 가봤어요? 아이 차로 올라가서 이렇게 고바이. 차로 고바이. 어이구. 거기 나 거기 가봤어. 그래요? 어, 차가 여기인데 여기다 세워놓자. 넓은 데다가. 네. 어, 오늘 완전 남양주를 완전 그냥 이잡듯이 뒤지네. 거기 멋있어 거기서. 네. 나도 거기 가봤어. 차로 네. 고바이잖아. 아유 끝내주죠. 어. 거기 가봤어. 네, 난 거기 다섯 번 가봤나? 그것도 버스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봉고 트럭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그래? 예. 잠깐만. 네. 비 안 와요? 응. 비 안 와. 아우 날씨 좋네. 이거 여기 있어 이거. 이거 찍는 거. 찍는 거. 아 있다. 여기 있고 네. 그다음에. 화장실도 좀 가고 준비 좀 하자. 소변 좀 보고. 응? 뭐? 여기서? 아 이런 데 살면 좋죠. 뭐 소변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그냥 치나 쓰고. 아 이거 너한테 얘기하잖아. 뭐야? 김 작가님 조정석이 같은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그런 놈은 구제불능이야. 그리고 후쿠시마 택배로 보내버려야 할 인간. 아이고 또 그러시면 안 돼. 아, 너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 안 돼. 잠깐만 네, 생가가 알아. 어디야? 생가가 어디 있어요? 생가는 여기지 안으로 들어가면. 네. 아 그래서 아. 저를 작가로 대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 좀 꺼봐. 네. 핸드폰 차. 어 가만있어 봐. 어. 그거 난 키 없는데? 아니 그냥 끄고 오면 돼 여기 있으니까. 아 눕는 데 한 거지. 아 아침 일찍부터 오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어 야 비 온다. 비 안 와요. 비 안 와. 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 여기가 그 다산길 코스 안내. 20km, 6, 6시간이네? 이게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응. 위에 나뭇잎에 비가 묻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산길 코스가 이거 뭐 장난이 아닌데? 아유, 안 돼요. 제가 너무 길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삼패지구. 생가가요, 생가가. 예, 본, 그러니까 여기만 가는 건데. 그럼요. 아, 여기만 가는 거지. 요, 근데 수종사, 여기. 아, 괜찮아요, 수종사. 수종사네. 수종사라니까. 안길산에 네, 수종사고. 웅길산 수종사. 웅길산.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지금 현 위치가 여기잖아, 현 위치가 여기. 예. 네. 여기서 실학방. 여기 수종사도 남한강이 쫙 펼쳐진 게 두물머리가 쫙 눈에 들어오고. 영, 아, 여기 영꽃마을하고 네. 생태공원을 구경하고. 네. 아마 평상시에도 점심때 가면은 밥을 공짜로 줘요. 어 여기서 비빔밥 진짜 맛있어. 아 공짜 너무 따지네. 좀 가면은 공짜로 먹어야 맛있어 선배님. 절밥은 공짜로 아, 야. 먹어야 돼. 여기가 반딧불 서식지도 있네. 아 그래요? 반딧불 서식지도 있고 피아노 폭포. 네. 피아노 폭포가 있네. 피아노 폭포 네. 북한산 네. 야영
북한산 북한강 유원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아 여기가 이렇게 돌면 흥성대원군묘가 여기 있구나. 흥성대원군요? 흥성대원군묘가. 흥성대원군묘 한번 가봐야지. 그렇지. 여기 네. 모란 미술관을 지나서. 흥성대원군도 내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돌아서 이게 6시간 코스인가 봐. 영월 장릉보단 낫겠지. 봉인 템플 스테이가 여기 있네. 템플스테이 한번 가야 돼. 아 여기 또 강해군묘가 여기 있어. 사릉리. 그래요? 진관읍. 이렇게 강해군묘도 있네. 강해군묘. 그 어떻게 오늘 일정이 어때? 일정은 대신 저기 12시에 네. 저기 저 점심을 먹기로 했으니까. 어디에? 파주에서. 파주에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 11시에 출발하면 딱 맞아. 11시 출발해. 여기 사릉도 여기 있잖아. 사릉. 아니 파주까지 한 시간만 갈 수 있나? 갈 수 있어. 사릉 갈 텐데. 야, 사릉이 여기 있잖아. 사릉이 그치? 뭐예요? 여기 왕릉이지. 왕릉이요. 광해읍묘 사릉.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면 야, 여기가 볼 데가 많네. 많지 여기. 야. 남양주가 아주 뭐 미음나루. 미음나루 음식 문화관을 딱 지나서 덕수 여기 덕수 자연사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이렇게 현이치가 다시 오는 거야. 이야 이게 꼭 가봐야 할 때가 남양주 팔경이 있는데 정약용 유적지. 정약용 강릉수 갔다 왔잖아. 강릉수 갔다 왔지. 아 여기가 남양주였어요? 강릉수 끝내줬잖아. 강릉수. 북한 그때 선배 갔다 왔잖아요 우리. 세조의 무자 무덤 갔다 왔잖아. 그렇죠. 천하 대명당. 북한사 자정 산길도 가서 왔고 여러 번 갔죠 여기는. 여기는 여러 번 갔고 천마산 일출. 그렇죠. 여기다 가봤네. 천마산 여기 자전거 길이 유명해요. 예? 진짜 공기 좋아 저기. 여기 진짜 끝내줘. 저기 천마산 일출나 여기는 못 가봐. 세조 이성계가 사냥을 했던 산으로 정상은 첩산 중 사이에 떠오르는 해와 남양주 시내를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하고 천마산 태조 이성계가 사냥을 했겠어요. 얼마 전에 충령도 좋고. 천마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천마도가 생각난다. 그 천마도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천마도가 이성계가 그 고구려 거를 받았 저기 찾았다고 해서. 여기 이리로 나갔다가 이리로 나갔다가요. 네. 타고 가시면 이쪽으로 가야지. 용지산. 예. 예. 여기 우측으로 나가는 길을 쪽으로 나가야죠. 예. 우리 왔던 길이잖아, 반대로. 네, 그래. 그 쪽에 가야지. 그거야. 천마도가, 그 보니까, 천마도가 이제 이성계가 자기의 정당성을, 조선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천마도래, 천마도라는 게 저기 이제 정당성을 안 내세워도 지도, 되는데 지도잖아. 이성계도 청기를 받고 아니 그래도 마음이에요. 그거를 근데 다 알고 보니까 그거를 다시 찾은 게 아니고 골라미인가 새로 만들었어. 그래요? 지도를 골라미가 천마도로 청기를 받은 분은 확실해. 숙련산 남해 오남호수공원 여기는 뭐냐 천마산과 왕건보다 더 정확하게 천마산과 천마산과 철마산 줄기의 골짜기의 호수공원이네. 여기도 멋있다. 기재, 여기는 안 가봤어, 내가. 호수공원은. 오남호수공원은. 나도 여기는 안 가봤어. 불암산. 가봤지. 불암산이면 어디야? 불암산 거기지. 다 근처지, 뭐. 불암산. 불암, 거기 가면은 불암사 있잖아. 어쨌든, 여기가 남양주가. 구경할 때가 아주 새로운 게 구경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까지가 강과 호수가 강이 어우러진 아주 산과 강이 아주 그 미끄러지듯이 어우러진 곳이라서 아주 좋아요. 예, 여기가 이제 다산 코스입니다. 예. 다산 코스를 야, 여러분들도 곳에서 태어나셨네. 저 이렇게 팔경을 쭉 한번 가보자. 여기 저 생가가 멀어요? 생가 여기야. 어디? 여기가 바로 이거 들어가는 입구잖아. 아,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근데 9시부터야.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화장실 온다 갔다 와야 돼. 일단 잠깐 해 놓고 나 8시 2분이니까 좀 남았네. 자, 갔다 와야 돼. 들고 내가 쭉 찍고 있을게. 여기다 딱 세워 놔도 되고. 아니, 내가 쭉 찍을게. 이렇게.
쭉 찍죠 뭐. 그래. 네, 쭉. 빨리 다녀오세요. 네, 쭉 찍어야지 뭐 이렇게. 아 이제 제가 이제 이 카메라를 한번 잡아보네요. 아주 저기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네, 아주 경치가 좋고 네. 여기는 무슨 저기 뭐야 이거 천일각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여기는 정자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아, 이게 경치가 아주 장난이 아니네요. 다산 18년 강진지를 10년 동안 거쳐 초당에서 이곳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운 것이 달라고 소유했다. 아, 뭐 대충 그런 데네요. 뭐 어쨌든 여기서 심신을 많이 추스렸던 곳이고, 어? 야 아주 그냥 어? 정말 그러니까 이 남양주가 참 이 좋은 곳이에요. 보니까 어? 사람의 참 힐링하기로는 최고의 장소 같아. 아 이 녹음이 이? 날씨가 흐린데도 불구하고 이 녹음들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여기는 아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저술한 약 500여 권의 책이 있는 서점에서 아 조형물로 형상화한 거네. 작가 박철우 누님의 꺼지지 않는 불을 아 이게 아 이 책 500여 권을 이렇게 이게 상징성 있게 아 한번 쭉 넓게 한번 찍어 볼게. 이렇게 아 이렇게 그 500여 권의 이 책을 이렇게 조형화 해 가지고 아 이렇게 만드셨구나. 참 아주 이렇게 한번 조금 가까이 한번 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또 이제 그 쭉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 여기는 그 어디 여기가 아 여기 뭐 꽃들도 있고 여기 무슨 여기 또 카페가 어디 있네요. 카페도 있고. 네. 네. 어쨌든 아 이제 또 네? 이 카메라의 주인이 오고 계시네. 네. 아주 여기 아 새소리도 봐. 아 네, 진짜 좋네. 일부러 네. 이 시간대 오니까 네, 네. 그렇게 왔잖아. 네.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옛 글. 아, 그러니까 네. 그네가 503호에 있어서 기분이 예? 아, 예? 그네가 예. 503호에 있어서 기분이 좀 나쁜 일이래. 그 뭐냐? 어? 아, 박근혜? 현 시대에 예. 다산 적약용 같은 분이 한 번 더 예. 나오셨으면 좋겠다. 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 그러면 안 돼. 장난하면 안 돼. 아, 그렇죠? 아, 문화의 거리. 예. 여유당 생가. 아, 여유당 생가. 오늘 갈 때가. 예. 1번 예. 여의도생과 사당 예. 그다음에 예. 사당은 또 어디 있어요? 유배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분하고 어? 다 추사 김정호 선생님하고도 다 어? 아, 어. 추사 김정희 아 김장희 맞아 김정희 선생하고 그렇죠. 어? 뭐 여러 가지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죠. 아, 그 친구들하고도 네. 이렇게. 응? 야, 여기 어련 뭐야? 어련 딸이 보고치고. 어. 누가 쓴 거야? 유당 집이네. 응? 유당 여유당 집에 단논 날이 보고치고 어린 옷 같은 살. 다시 한번 읽어봐. 다시. 어린 딸의 단온 날이면. 같은 살결 씻고 세단장 했지. 치마는 붉은 치마, 머리 뒤엔 푸른 창포 입 꽂았었지. 절하는 연습한다. 예쁜 모습 보여주고
술잔 전하며 웃음 띤 모습 드러냈다오. 오늘 같은 드러냈다오. 예, 오늘 같은 단오 날 밤에는 누가 있어 우리 딸아이를 구슬릴까. 아, 어린 딸이 보고 지고, 아, 보고 싶다. 아, 진짜 보고 싶다. 보고 지고, 보고 싶다. 아, 이게 언제? 예. 단오 날. 1801년도. 예. 예. 어? 단오 날 썼네. 아, 이때 이제 잡혀가기. 응? 어? 예. 잡혀, 이때 규영살이 시작이네. 아, 그렇죠. 어린 딸이 생각나서 어린 딸이. 단오 날. 잡혀가는 날이야, 이때가. 어? 옷 같은 살개를 씻고 세단장을 했었다. 아, 어버이 무덤에 오르다. 나는 전기를 높여. 높게 받아. 높게. 예, 예. 이게 아직까지 그때 이게 좀 그래서. 다시 읽어봐. 자세도 예. 시. 나는 전기를 높게 받아 태어났기에 아버지께서는 내 막내 아들이라 하셨어요. 순식간에 30년이 흘렀는데 아버님 뜻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무덤 속이 비록 저세상이지만 옛사람은 여묘를 살며 모셨습니다. 모셨답니다. 네. 아직도 생각나요. 신유년의 봄 통곡하며 묘소를 하직했지요. 말을 먹일 결일도 없이 떠나면서 의금부우 관리에게 핍박당했어요. 기양지에서 떠돌다 보니 어느새 18년이나 흘렀답니다. 봉분 앞에 서 있는 한 쌍의 나무 가지 잎새가 예전처럼 푸르군요. 사람의 생애가 너만도 못하여 버림받는 게 어찌 그리도 쉬운지. 이거는 어찌 그리듯이 여유당 전서. 이게 그대로. 아, 근데 진짜 물이 글이 이 정도였다면은 그 시대에 벌써 이렇게. 야, 이것도 참 대단한데. 잠시만. 임금을 하직하려 하자니. 아, 참. 신은 지금 나가도 있을 곳이 없고 물러나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다만 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은 관과 호수, 새와 물고기 또한 성정을 둬야 할 만 둬야 할 만하니 미천한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죽기까지 전원에서 예생을 쉬며 보양하고 성스런 임금님의 은덕을 노래할 수만 있다면 신에게는 남의 표적 안애들 염려가 없고 세상에는 눈의 가시를 뽑은 기쁨이 있을 것이니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눈앞의 간직은 다시 논할 것도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성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성상의 표현을 많이 쓰죠. 정조지. 예. 성상께서는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때 그 정탁이 선조한테도 성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성상께서는 그 신구차 보면은 성상께서는 빨리 신의 직명을 깎도록 명하시고 이어 2조의 명을 내려 사적에 실려 있는 모든 신의 이름을 아울러 삭제하게 하십시오. 또 형조로 하여금 순조에게 보낸 것 같다. 순조에게. 예, 형조로 하여금 임금님의 큰 은혜를 저버리고 신명을 더럽힌 신의 죄를 다스리게 하시어 공의를 펴게 하시고 저의 사사로운 뜻이 편안케 되도록 하여 주소서. 살아서 성대를 만나, 성스러운 시대를 만나, 성대를 만나 높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아직 늙지 않은 나이에 영원히 대궐문을 하직하려 하니 종일을 대함에 눈물이 쏟아져서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야, 너, 아, 형조 참의에 있었을 때 네. 정조에게 말한 거네. 형조 참의를 역임하셨을 때 쓴 말이네. 그치? 수빈이도 안녕. 문필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문장 여기가 생각원 참, 다산 참 대단하시다. 차를 즐겨 하셨고 요 안쪽으로 뭐야 원래 가는 곳은 이쪽인데 이 주위도 한번 둘러보자. 여기 8시 9시부터 하니까 여기가 뭐야. 야, 다 옛날의 모습 그대로 이런 쪽이. 응? 네, 네. 응? 뭐?
깨끗하게 나가지. 내 컴퓨 핸드폰을 네. 바꿨잖냐. 어? 언제 바꿨어요? 어?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에. 어? 여기 뭐야? 여기 그냥 일반 집인가 보다. 다산. 그래도 한번 살짝. 오래된 고가라. 어, 여기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어, 그럼 가자. 나가야지. 나가야지. 야, 너, 다산을 찾아. 다산 정원. 다산 정원이네. 예. 이렇게 돌아, 아, 이렇게, 어, 이, 집들이 다, 네네. 그런 집들만 남아있네. 식당도. 네. 영업 중인데, 밤나무 집에서 매운탕이나 먹을까? 영업 중이긴 한데. 응? 뭐, 어, 아침밥을. 좋을 때는 하세요. 뭘 먹든지. 뭐. 체결하면 좋지. 체결하면 좋지. 네. 지금 몇 시니? 지금 8시니까 아침 먹고. 아, 막 먹고. 아, 아침 여기서 먹자. 응? 먹고. 영업 중이네. 예, 네, 영업 중이니까. 먹을 때 이게 다니면서 먹을 거 보이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여행을 못 해. 그러니까 여행을 못 하죠. 면탕도 맛있겠네. 끓인 거. 네. 사람은 사는 거 같진 않아. 어, 그래. 야, 다 이런 집들, 이 주위가 다 이런, 응? 예. 이 다산 선생님이 사셨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데 살면은, 뭐 아픈 사람도 오면은 그냥 한 일주일만 묵어 가면은 그냥 완치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죠? 아, 공기가 좋다. 그렇잖아. 다산, 아.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네. 이쪽에 사시다가, 네.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분 집안도 좀 쨍쨍하잖아. 짱짱하잖아. 네, 여기 한번 들어가 봐요. 응. 영업 중이니까. 그분 집이 서울역. 어허. 해기동 쪽이거든. 아야. 그러니까 외가 쪽도 괜찮지. 응? 네, 그러니까 집안이 좀 어느 정도 넉넉해야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먹고 사는 게 신경 쓰이면은 잠깐만 여기다 세워 놓고 좀 내가 너 여기 있어봐. 아, 그 여기 봐. 내가 아니. 갖고 들어가 여기. 아니, 밥을 뭐 하는지 보고 오게. 아니 그 식당도 찍으면 좋지. 에이, 식당을 찍는 걸 좋아하냐? 세워놓는다고 여기. 국가집을 딱 찍어. 아니 일단 딱 세워놓고 저 가서 알아보고 밥이 먹을만. 나. 내가 들고 있으면 돼. 그때 이게 산발이 얼마짜리예요? 이 하나 사. 야, 이거부터 장만하자. 그 어? 그때 길 가다 산 거. 아니 그거 가서 마트에서 산 거죠? 응. 안 되겠어. 한번 장만하자. 네. 내가 들고 있어. 아, 봐. 나 됐네. 아직 안 된대. 몇 시부터 되냐 물어봐. 빨리 와. 아, 빨리 와. 다른 데 가면 되지. 예. 영업 중인데. 예. 아직 안 한다지? 네? 너무 이르다지? 네,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준비가 안 됐다지? 응? 우리가 좀 빨리 왔잖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 네, 이, 좀, 네. 이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면서. 네. 젊은 시절을, 응? 네. 여기서도, 여기 저 남양주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네. 이거 박물관도 만들고 그죠? 그렇지. 여기서
여기서 한양 가는 것도 그 당시 때는 그렇게 가까운 거는 아니야. 그렇죠. 여기가 하루 길이죠. 아무래도.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 배 타고 또 넘어가야잖아. 아, 배로 간다. 배로 가야지. 배로 가면 얼마 안 걸려. 아니, 배로 가도 반나절길이에요. 반나절길. 배로 가서 처갓집이 거기가 해기역에서 나중에는 주로 여기서 마포나루하고 연결될 거예요. 다 서울은 무조건 마포나루하고 연결돼. 그 이후부터는 이제 거기서 기거를 해. 그래서 원래 뭐든지 그 당시 때도 그랬잖아. 아들이 낳기 전 결혼을 해도 아들이 낳기 전까지는 뭐 이거 이거다. 이거 뭐야? 경세유포. 이거 제일 처음에 중요하냐? 목민심서. 아, 읽어봤고. 기중 가도설. 이거를 갖고 봐봐 저거를. 이게 저서야 이게. 이게 니가 했잖아. 허문신서가 내 흠자 아니냐. 공경할 흠자야. 예? 공경하다. 공경할. 공경할. 두 번이나 공경을. 흠흠신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아는 것이 기중가 도설 같은 거는 알잖아, 그지? 마과 해통, 다음에 정세유표. 이게 정세유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정세유표. 1표, 2서, 목민심서와 흠인신서. 이 두 가지인데, 대표적인 것은. 이 삼미잡지는 왜 삼미잡지가 됐는지 알아? 자집이네, 자집. 삼미 자집이 왜? 그럼 왜 그렇게 된 거야? 요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저기, 이분이 한쪽 눈썹이 하나는 가운데 점이 있어. 그래서 애들이 놀렸대. 그 왜 점, 얘는 눈썹이 세 개라고, 도깨비라고. 근데 본인이 그거를 이겨내면서, 그래, 나 이제, 눈썹 세 개야 하면서 삼미잡지부로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 쓴 책들 그것을 자기 이제 시나 이런 걸 썼던 것들을 이렇게 했던 것이 삼미잡지이지. 아까 글을 쓴 거 보니까 참 정약용 선생도 그러니까 사람이 야 책을 많이 남기셨다, 그지? 그죠. 문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 그죠? 글로 써서 남기지 않으면은 남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렇지. 참 저도 책을 7권 썼지만 존경스러워 이런 분. 그러니까 책 쓰는 게 힘들더라고요. 책 쓰는. 예, 눈썹이 세 개. 그래서 삼미. 여기는 아 이게 거중기. 이게 기중기는 아니야 이거는. 거중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중기지. 기중기는 또 다른 거 있어. 이거 말고. 그렇죠. 이걸로 저기 그 저기 수원성 지은 거 아니야. 아 이거. 보자. 야 이거. 이거 한번. 1792년. 잠깐만. 나오니까 이걸 한번 해봐. 아니, 보고. 여기가 찍어봐봐. 아니 읽어보고. 다산 정형이 왕명에 따라 1627년 독일인 선학자 슈레크가 저술한 기기 도설에 실린 그림을 보고. 고안한 운반 도구야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이거 말고 기중기가 따로 있어. 응? 이름이 뭐다? 이름이 이렇게 해서 들어올리는구나. 내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헷갈려. 두 글자로 된 건데 있어요. 기중기는 따로. 이게 전시 모형인데 이 정도 크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돌을 이만한 걸 들어올린다 생각해봐요. 이거 이제 이게 돌을 싣는 술에다 실은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걸 딱 이렇게 거중기가 물을 받아서. 아 그리고 싣고 맨 위에 올릴 때는. 올릴 때는 다른 거. 아. 다른 용도에 딱 있어 또. 아 그래요. 그건 아직 있는데 그건 내가 이름을 모르겠네. 까먹었어. 응? 뭐라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 이게 도르래 일종의 도르래 원리네. 이거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려서. 올려서 이쪽으로 이제 1792년도지 야 이거를 3년 안에 끝냈으니까 95년도에 행사를 8일간 가잖아. 정조가 정조대왕이 가는 게 이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95년도에 간 거야. 그러니까 정조대왕도 수원성 행차가 이게 완성되니까 내가 이제 왕권이 이만큼 강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왜 보여줬냐? 네, 일부러 보여준 거야. 일부러 행차를 일부러 8일간 한 거 아니야. 일부러 왜 8일간 했어? 아니야.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거중기. 응?
정약용 아버지 정재원도 네. 사도세자 뒤지 사건 후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온 걸로. 맞아. 아니, 선배님. 바쁘다. 아니, 없잖아. 밥은 너 가서 먹고 와. 어. 아니, 문이 열렸어요. 저기 가보자. 뭐. 정약용 선생. 여기가 여기 있지. 다 여기서 마무리 짓고 가는 길에. 지금 운전대가 없잖아. 갔다 왔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자. 나주정 씨라니. 응, 나주정 씨지. 해남윤 씨네. 응? 아, 해남윤 씨. 해남정 씨. 해남윤 씨. 아, 해남윤 씨. 해남윤 씨는 어머니가. 어머니가 해남 씨. 아. 정약용 선생은 이거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 당신은 광주군에서 아버지 나주정 씨. 이리 오너라! 플러스입니다. 아, 근데 이거 묘인데.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오나? 아니, 그 구독자님이 시켜서 한번 해봤어요. 아, 아버지 나주정 재원. 아, 정재원 이분이 사도세자. 아, 그 어머니 해남 윤 씨는 고산 윤선도의 후손. 그러니까. 하이의 막내 아들. 기지를 기운을 받았지. 정약용 선생이 받았구나. 이건 마현 마을은 선생이 태어나시고 묻히신 곳이다. 위로 이복 마청인 약현. 이게 이복 마현이야. 응? 약현과 동복형인 약전, 약종, 그리고 누이 매형이 이승훈이가 계셨다. 서울에서 강직생활. 1783년도부터 1800년도 전라남도 강진에서 유배생활. 1801년에서 1818년 제약으로는 주로 이곳에서 생활하였다. 선생은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선생의 뒤를 이어 조선시대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분으로 조선 후기 개화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원도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근데 이 원도공? 시호를 아 제일 이게 마지막 시호야 사실은 조선시대에. 근데 그놈한테 받았어. 그 있잖아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한테. 이게 아주 이게 이건 삭제시켜도 삭제시켜야 돼 사실은. 원도공을 이완용이도 조금만 더 얘기가 많은 것 아니, 같더라고. 그놈이 배장을 지냈는데. 왜냐면 지가 재진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걸 하고 있었던 거야. 네. 선생은 1표 2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허문심서의 대표화되는 500여 권의 경집과 문집을 저술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인 수원의 하성을 설계하였고 거중기 등의 과학기를 제작하였으며 마가해통 등의 의학서적에 남기셨다. 이 마가해통 의학에도 지금 문이 안 열렸잖아. 근데 선생의 학문적 관심은 오로지 숙이 아닌 뜻을 한번 얘기해줘봐. 자기 자신을 뭐요? 숙이 아닌 자기 자신을 닦고 편안할 때 사람인 자 자기 자신의 몸을 닦아서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 뭐 그런 거 아닌가? 어떻게 여기 써 있잖아. 어떻게 자신이 몸과 마음을 닦아 백성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애민 정신 내가 있잖아. 아 숙이 아닌 아우 아닌, 이게 한문이 저렇다니까. 이런 정신 이게 정조대왕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 숙이 아닌 어떻게 내 몸과 마음을 닦아서 백성들의 삶을 행복 편안하게 한다. 그렇지. 야 가자. 참 숙이 아닌 그래. 네, 여기 보면은 저건 학자가 가져. 묘가 1번인데 묘가 어디냐면. 1번이면 제일 위에 여기네. 응? 묘를 거기다 썼다. 몇 가지는 못 가겠다. 네, 아니지. 사당 바로 뒤에 편에 있잖아. 먼데가 아니고 바로 요거 이거잖아. 이거야 이거. 아 그래요? 아 요거 아 요거요? 어. 요거잖아. 어? 이거 뭐 다. 둘러본 거지. 근데 뒤에다 썼구나 묘를. 근데 8시 9시부터 열 거야 아마. 9시부터 6시까지. 그렇지 9시부터 6시까지. 어 입장료 무료네. 이야 희한해. 무료면 좋냐? 아 무료면 좋죠. 이렇게 다니는 게 장난 아니야. 여기잖아. 어? 네? 이렇게. 여기 생가예요? 생가. 아, 야. 천주교라 다산 정약 선생에게 평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천주교에 관심이 많았지만은
사상은 서로 그런 사상은 아니셨어요. 이분은 예, 주자 유교 사상의 예, 바탕을 뒀기 때문에. 근데 유학자예요, 유학자. 근데 이게 그 소속인 체제공이나 정약 체제공이나 아니면 그 당시 때 정조 역시 원래 이런 이제 서학을 예, 받아들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예, 편안하게 받아들였어 그냥. 그죠. 근데 이분은 그 아무래도 학자다 보니까 그 천주학이 실학하고 뭔가 현실에 뭔가 어떤 실사구시를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아마 탐구를 해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 그 정도. 연구 정도지 어쨌든 실제로 몸담았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셋째 아까 저기 약종님이 예, 그분이 그 몸담았지 약전하고 이분은 안 하셨어. 아, 여기서 사셨다는 얘기네, 그죠? 아우 뭐 깔끔하다. 아, 그러면 아 이러고 살면 되는 거지 뭐 된다는 거 있어요. 이러고 살면 되는 거. 요 경치가 또 여기 이게 비본이 여기 있잖아. 네. 여기 비본이 있고 별로 올라가면 여기 바로 여기가 그 요소네, 네, 그지? 8시 29분이네. 근데 이게 좀 9시부터 이제 그럼 여기서 관리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입구에서. 그래. 저 앞으로 가보면 되겠지. 가보자. 옛날 그대로 그 모양이야 이게. 응? 이거 야, 이것도 한번 읽어줘 봐라. 수령은 백성을 위해서 있다. 수령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수령을 위해서 생겨난 것인가? 백성이 곡식과 옷감을 바쳐 수령을 섬기고 또 수레와 말과 하인들을 내어 수령을 맞아들이고 떠나보내며 또한 기름과 피와 진액과 골수를 다 없애서 그 수령을 살찌우고 있으니 백성이 과연 수령을 위해서 생겨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수령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뭐 그 얘기야. 이게 목민 여유당 전서의 원목이긴 하지만 이게 맨 그 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이런 수령들은 네, 응? 문제아의 수령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거지. 실하게 뜻을 주거라. 그러니까 이게 읽어. 중요한 얘기. 반드시 처음에는 경학을 공부하여 밑바탕을 그렇지. 이게 봐 유교예요. 경학의 유교를 공부하여 밑바탕을 다진 후에 옛날의 역사책을 섭렵하여 옛 정치의 득실과 잘 다스려진 이유와 어지러웠던 이유 등의 근원을 캐볼 뿐 아니라 또 모름지기 실용의 학문 곧 실학의 마음을 두고 옛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했던 글들을 즐겨 읽도록 해야 한다. 마음이 항상 만 백성에게 혜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과 만물을 잘하게 해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뒤에라만 바야흐로 참다운 독서를 한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 아들에게 그 당시 때 이제 아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지. 그러니까 이게 성리학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학의 뜻을 두어라. 예, 실사구시가 중요하다. 뭐 이런 뜻이. 아들에게 편지들을 많이 보냈더라고. 예, 실학 박물관이 여기 있네. 이거 뭐냐 이거. 이건 그 당시 때. 휴관 왔네. 아, 휴관하네. 휴관. 아니 이거 봐봐. 이거 뭐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그 신무기를 이 당시 때. 아, 홍이포. 1637년 중국 북제 중국 거를 홍이는 붉은 오랑캐 있자예요 저게 홍이로 머리털에 붉은 네덜란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동의가 하면 그런 뜻이 또는 네덜란드의 이름이 홀랜드를 한자로 포기한 것이라고 한다. 홍이 아니가 네덜란드산. 홍이포는 16세기 네덜란드 선교사에 의해 중국 명나라에 전해진 서양 대포를 말한다. 17세기 초 정도연이 서양 선교사로부터 받아 조선에 전했다. 그러니까
전두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약용의 자녀분들 어? 여기서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붙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쌌으니까 여기 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포가 날아가는 거야. 그렇지. 지금도 뭐 차이 없지 비슷하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쏘면은 뭐 군대 있을 때 우리 해안포가 예, 여기서 그냥 포가 날아 어우 이거 한 방 맞으면 그냥 깨지겠는데 우리 만한 거나 우리 해안포가 이래. 그죠? 어? 우리 해안포가 하얗게 폭발력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이 정도 크기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보다 조금 아이고, 이거 거의 같은 모양이야. 이런 원리지. 아주 힘들었겠다. 이런 원리로. 근데 싸대니까 그죠? 포의 힘으로 날아가는. 어, 여기 있네. 타날. 타날 이렇게. 아 이거. 야 진짜 이거 맞으면 절단 나겠는데 아주. 이게 이제 파편이 터지면서 네. 이 화력이 여기다 둔 거 이제 불로 해서. 그렇죠, 날아. 야 이거. 야 이게 원리가 사실은. 네. 박격포보다 훨씬 우리나 우리 60mm 그 아니 그게 가면서 몇 개가 들어간 거 탄알이 하나 둘 한 열댓 개 넣겠다 그죠? 열 개까지 그렇지 넣고 그냥 쏘면 그냥 열 개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열 개가 쫙 이게 다 놓은 거지? 이걸 이게 한 포야 이게 하나에 그래요? 어 아이고 그럼 이만큼 날아가면 쫙 나가는 거지? 어 작살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세국 정치를 하면 안, 이런 거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책만 읽고 갖고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말만 하고는 안 되고 주자가 주자하기 그런 원리니까 좋은 말이지만은 실사구실이 빠진 부분들을 이분은 사상을 그쪽으로 집어넣은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제. 795년도에 완성이 되잖아 수원성이 네. 이게 다네 그지 이렇게 네. 한 바퀴 네. 이렇게 돌아보자 식당이 없잖아 끝나고 가는 길에 다 여기도 매주 월요일 휴무를 하는데 뭐가 식당 부대찌개 돈가스 봐봐 여기 마지막이 저렇게 해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계단을 아, 어, 이렇게 해서 묘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뒤에 썼을까? 뒤에다 어 뒤에서 쓰지 집 뒤에 쓰는 경우는 거의 우리 제주도에서도 그 집 옆에다 써 집에다가 집 옆에 들어온 입구에다가 써 가정묘도 쓰지만은 그게 뭐. 어, 조용하게 살고 싶으면 집 뒤에 쓰는 거고 그거 여 뭐 크게 대명당 짜리를 해서 구할 수 있겠어 이제 저걸로 해서 수원성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와야겠다 정약용하고 정조는 하루 이틀로 끝날 분들이 아니야 예, 참 대단한 분들이죠 정조가 대단해서 그렇죠. 이 아까운 분들이 많아 정조 곁에는 독살을 당했어 예, 누가 그랬지 정조 곁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사람들이 진짜 많아 네, 많죠 많은데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네. 워낙 그 노론 그 벽파 어? 너무 수구 똘통들이 기득 세력이 세가지고 예, 내가 이런 거 부분에서 영조가 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다 그러니까 그걸 전지작업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전 후세가 전지작업 하다 벌 다 본 거 아니야 태종하고 틀리잖아 아, 태종은 완전히 그냥 뭐 세종대왕이 고속도로를 쫙 닦아놓고 그냥 세종은 달린 거요. 그렇지. 네. 달리는 자체가 틀린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아우토반에서 달렸고, 이 우리 정조대왕은 10년간을, 어? 길 닦다. 10년 길 닦고. 그니까 그게, 어, 문 열렸다. 어, 없자. 문 열렸다. 우리가 1번이네. 네. 예. 아, 1번. 네. 문 열렸네. 예, 안녕하세요. 어휴. 좋은 데 일찍 오셨네요. 문 열렸네. 아유, 그니까. 빨리 열어주면 얼마나 우리가 어? 정조가 인재를 네. 등용도 많이 했고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일찍 열어주셔서 일단 묘부터 우리 그 어르신 어? 다산 선생님 먼저 보러 갔다 오자 예 이제 참배 좀 드리고 와
여기 뭐 양택으로 사각 중심 방송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양택으로서 또 좋네요. 좋지. 여기가 그 편안한 이게 주위가 이렇게 감싸고 있네. 네, 이러면 이래야지 바람도 막아주고 햇빛도 들고. 근데 묘를 바로 뒤에 썼다라는 게 좀 특이하다. 경기도지사가 누가 봐. 누가 써? 아이고 개야? 누군데? 도지사 없어요. 그냥 74년도 개가 아니야. 개 아니구나. 아, 걔 누구요? 걔 있잖아. 여보세요. 나 도지사인데. 걔 있잖아. 누구? 아 있잖아. 나 도지사인데. 네. 소방서에다가 전화해갖고. 누구 이름? 성만. 성만. 어? 성만. 아 이게 정신 나갔네. 하나 있어. 아 그래요? 갑자기 생각 안 나나? 해갑이. 어우. 자참묘. 이게 자참묘 지명. 아 김문수. 아, 저희 선생님 해갑이 되던 1822년 선생님 생애와 사상 업적을 묘지명이라고 붙여서 사실대로 적은 것으로 문집에 넣기 위한 집준본과 무덤 속에 넣기 위한 무덤 속에도 강진본이 있으며 아래의 명은 강진본으로 민족문화 추진회의 국격부입니다. 올라가 보시죠. 가자. 일단은 뒤에는 뭐죠 이거? 어떤 거? 사당? 이거 또 그 제 똑같잖아 그거잖아. 사당? 아니지 정자각이잖아. 딱 정자각같이 생겼잖아. 대부분 집 뒤에 사당이 있는데. 정자각같이 여기서 이제 양반집은 제실겸 그렇죠. 제실이지 제실겸. 근데 제실을 쓸 수 없는 게 집이 있으니까. 아. 그럼 딱 정자각처럼 보이네. 이제? 그러니까 집안 사당일 수도 있어. 집 그 저기. 그 조상들 모신 그 사당이 또 있어요. 양반집. 아 이렇게. 아 맞아. 우리 그 사각중심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예. 구독하고 좋아요. 네. 야, 이거 봐봐. 네. 응? 그 딱 똑같잖아. 요 80 뒤에 묘를 썼네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나쁜 아니 좋은 아니고, 자리지. 나쁜 자리는 아닌데 뭐 그렇게 크게 뭐 대명당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집안에 뭐 풍지풍파 없고 하면 그렇지. 좋은 자리지 뭐. 좋은 자리지. 네. 몇 대간 어? 네,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는 수맥을 피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어떤 자리든 수맥극만 피하면 돼. 아, 요거가 다산 어우 요거 사진 하나 찍을까? 아 나는 그 집에서 좀 아 조용한 자리네요. 아유 선생님. 이거. 예. 자. 읽어줘 봐라. 나. 뭐요? 숙부인. 숙부인. 너 뭐야? 그 와이프. 홍씨. 홍씨. 이제 해. 뭐, 무슨 홍씨인데? 야. 무슨 산 홍씨. 지묘 풍산홍씨지. 아 풍산 아 풍자 맞다 파자. 아 풍산홍씨 지묘. 네. 그다음에 문도공 다산. 다산. 정약용 선생. 지묘. 아 그러니까 부인 합장묘. 아 그러니까 합장묘야. 합장묘네. 아 갑자기 저기 풍자가 생각이 안 나. 풍묘 그 풍자. 네. 문도공으로. 예, 네, 문도, 아, 이거 뭐야. 문도공, 약산, 정약용, 지묘, 숙부인, 풍산, 홍씨 지묘. 맞네. 예. 아, 저게, 아, 저 풍자로 재랬었구나. 야, 홍씨 가문이 그 당시 때. 아, 풍산 홍씨였구나. 생각보다. 네. 아, 그, 뭐랄까. 해경궁 홍씨 역할이 커. 그렇죠. 은근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가문을 살리는 데는 많은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응? 네. 올해 그 응? 안 좋은 면을 막 보이면서도. 그 한번 목념 한번 하고. 목념하고 가야지. 자 나도
쓸개서 이거 찍고 있어. 네. 아, 뭐, 왜냐면 아, 여기가 아주 남 소나무도 있고요. 여기 흔들 좀 올릴 테니까. 어? 바람이 좀 그렇다. 네. 내가 큰절 찍었니? 큰절하는 거 안 찍었어. 아니, 됐어. 됐어. 아, 그럼 나도 큰절해야 되잖아. 아, 이렇게 큰절해도 돼. 뭐, 바닥이 좀 그래. 야, 다 젖는다. 하지 마자. 바닥이 다 젖어. 젖어. 이거 뭐 닦는 거 없나? 됐어. 나 젖어. 아, 너도 큰절할래? 그래, 큰절 올려. 훌륭하신 분들한테. 역사적으로. 네, 흔적 올려야지. 어, 됐어. 하자. 야, 여기도, 소나무가, 어? 주위도. 어, 여기. 어, 여기는 정자네. 정자도 있고, 네. 저기, 어? 예. 네. 생가 다시 한번 가자. 어, 그래. 여기 한번 둘러보고, 어? 생가 전체. 이. 아. 아, 그렇지. 아, 정약용 선생님은 술을 안 좋아하시니까, 다산. 응? 차. 차를 좋아하시지. 아, 우리 그, 우리 어르신, 응? 허균 선생님도 사실은 차를 좋아했어야 되는데. 술을 좋아하는 바람에. 아, 참네. 아니, 여기가, 그, 뭐야? 혈자리네, 혈자리네. 좋지, 좋은 자리라니까? 네, 여기가, 바로 집 뒤에 있지만은, 입주도 확실하고, 여기, 안산이죠? 안산이 나지막하지만은, 주위에 산, 이렇게 산들이 포근히 안고 있고, 뭐, 그렇게. 가히 나쁜 땅은 아닙니다. 아유, 이 자식들이 여기까지 이걸 유지를 지키고 이 자리를 딱 있었다는 건 다 훌륭하게 된 거지 뭐. 안 그래? 일자리가 좋아야 좋으니까 우리 번창한 거지 뭐. 뭐 크게 아주 뭐 대명당은 아닌데 그냥 그래 우리가 왕릉을 다녔던 거하고 그러니까 좀 틀리지. 에이, 틀리지. 왕릉은 뭐 추가 돼지고요. 여기는 뭐 유명한 직원들이 다 보인대고. 집안에 우한 없은 정도. 그냥 동네에서 그냥 소소히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살아가는 그런 무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되지 뭐 안 그래요? 아, 그러면 되지 뭘. 왕은 또 다르지. 나라를 전체로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대지에 묻혀야 또 후손들이 복을 받. 크게 또 정치를 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땅에서 기운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묘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내가 왜 맨날 묘 그런지 알죠? 알지.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봤지만은 그 좋은 묘자리가 쓰고 나서 그 다음 대 나라가 태평생대를 누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한 300년 된 것 같다. 이게요? 그 정도 되겠죠. 300년대. 왜냐면은 그때 이제 기거하시면서 있었던 것 같으니까. 어? 300년 좋게 돼 보인다. 나 사진 하나 찍고 올게요. 우리 저 다산 정약용 선생 인가를 오는 지점으로 사진 하나 찍어요. 아찌 방송 강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이구, 소가 있네, 지금? 아, 예. 아, 소가 있는 것 같아, 뭐야. 봐봐. 소가 있는 거. 아, 소가 있는 거죠. 우리 보통, 초가집에 가면은, 소 두 마리 정도는 다 있잖아, 집집마다. 그니까 여기서 그냥 아주 조촐하게 사셨네. 그죠? 아, 그냥, 여기는 하인들 기관. 그렇지. 거, 여기서 이제, 손님 오시면은, 여봐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얘 아무도 없느냐 이랬으니까. 그렇지. 여기 나 이렇게 아 여기 우물. 우물 우리 집에도 옛날에 어? 다 이게 우물이 있잖아. 어? 야 우물물이 우물물이를 막았네. 그렇죠. 응? 우물물을 막고. 아 이제 불 빼고. 그렇지. 여기는 여기서 이제 연기가 다가 똑같아. 희한하네. 어? 뒤에는 음택이고 뒤에는 앞에는 양택인데 여기가 사실은 여기로 전달이 되거든요. 아 특이한 나 이런 집은 처음. 아 근데 옛날에 이렇게도 살았어요. 바로 집 뒤에 아유, 묘가 있었다니까. 아니 우리 집이 그랬다니까. 어 그래요? 우리 가수원 바로 뒤에가 묘소야. 어 그래요? 어 바로 집 뒤였어요? 아, 바로 옆에. 옆은 다르지. 여기 뒤잖아 바로. 기가 이렇게 흘러오니까 아주 특이한. 그렇게 옛날에 우리 아군이 다 이렇게 했지 뭐. 응? 이렇게. 자, 아우 한문이. 아 이런 건 뭐 그냥 치면 안 되는 아니. 거야. 저거는 예의상 이렇게만. 근데 한문이 너무. 집 마루도. 너무 좀 심오한 한문 안 돼. 이 나무가. 예. 이거는 국산 나무네. 이거 새로 지은 것 같은데. 제주도는 일본에서 온 나무 큰 것들이 많어 사실은. 거기 이수신 저기 이수신 생가하고 선생님 사진 하나만 찍어 그래. 아니 그래 앉을 테니까 사진 하나만 좀 혹시 또 모르니까 이수신 생가하고 비슷하잖아. 하나만 찍어줘 선생님. 사진 하나만 찍어줘. 응 하나 찍어줄게. 그거 놓고. 나 놓고 찍어줄게. 아이고 하나 못 찍어주겠냐 내가. 네 걸로. 아니 내 걸로. 그러니까 네 걸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뭐 있어. 사진 하나 찍어주더라도 시청자분들도 좋은 걸 보고 있어야 돼. 예. 저거 한 100개 찍어주죠. 반 정도 해서 잘 나오겠군. 하나, 둘. 하나, 다리도 안 보이고. 하나, 둘. 조금. 뒤에서도 좀 찍어줘. 아이고 하나 둘 됐어. 더 훌륭하게 찍을 수 없다. 네, 그래. 야 또 갈 데가 많잖냐. 응? 네. 이게 봐봐. 네? 저기 그 우리 그 이수신 장군의 생가랑 네. 응? 좀 틀리지?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냐면은 거기하고 네. 여기하고 틀리잖아. 여기는 네, 네. 요 대청은 똑같은데 여기에는 네. 두 군데 하인들이 묵었던 여기 하인들이 방일 거야 아마. 여기? 이런 거 사면 좋겠다. 선배님. 아 이거 하인들의 방이 아니네 여기는. 엔터 올라가세요. 올라가지 마세요가 아닌데 저거는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지. 근데 올라가지 마세요. 어 잘못 쓴 거.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어 네. 아, 여기가 하인들이 묵는 응? 네. 하인들이 네. 여기서 묵었지. 이렇게 방이 요 정도. 어씨 하인방 요거 자면은 군불 때고 자면 진짜. 아유 좋지. 아우 요 그냥 자면은 아니, 그냥 여기 근데 한 명이 자질 않고 돌쇠하고 그냥 여기. 7월이 하고 하나 둘 셋 가구가 살았지. 아. 남편 부인 자녀들 아이고 세 명 정도 이상은 살았던 거야 이게 하나에. 아 여기서 혼자 사는 건 아니고 그렇죠. 어? 노비도 부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 부부 또 애 놈 여기서 같이 쓰고 어 여기서 이제 어 그리고 또 여기서 요 거리인데 어 그리고 또 이제 아 네. 그러면 여기 사랑방이고 여기 그래, 한방이네. 그렇지 거기 안방이고. 아저씨가. 보통 보통. 정약용 선생이 이 방을 썼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 방을 쓰고 부인이 이 방을 썼어? 보통은 이 방은 저기 저기 사모님. 응? 아 근데 사랑방 같이 돼. 아니 아니야. 아니. 이게 이거가 원래 아. 이게 안방이야부터. 아 이게 사랑방이 이게 안방이야. 그래 이게 안방이야 이쪽이. 응? 널... 아, 이게 사랑방이네. 아 이게 사랑방이 저기. 그렇죠 그렇죠. 저기 막아놨네. 아 저기 하나 막았잖아 저기 안에.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 이 방을 썼구나. 그렇지. 이 방을 쓰고 그 방을 두 군데 부를 때네 그죠? 아, 여기는 그거겠지 뭐 누구 응? 손님 들어오면은. 그렇죠. 손님 아. 방들. 응? 하인들이 꽤 많았네. 아니, 하인도 자녀들도 방이 있었겠죠. 자녀들. 자녀방. 그렇죠. 애들 방도 있었겠지. 여기는 애들 방 같기도 하고 자녀방 같기도 네, 하고. 요거는 이제 저 애들 자식들 방 같네. 자식들 방이고. 그렇지. 응? 네. 아이고 이게 너무 단촐하게 사셨다. 아 그래도 이, 나도 뭐 당시 때는 이 정도 집을 살았어요. 당시 때는 시에서 네, 시대는 그래도 네. 이 가문도 보통 가문은 아니잖아. 아이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렇죠. 원래는 이제 학자 집안이고 양반 집안인데 정말 단촐하게 사. 아 그렇게 어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서는 네. 자녀분들이 여기서 이런 데서 그지? 예. 네. 응? 아니면은 일하는 애들이 여기서 살았겠지? 응? 입구에서. 맞네 뭐 방은 하나 둘 셋. 아, 아까 하나 저쪽에서는 못 봤는데 여기서 와 보니까 아 그렇죠. 저 안쪽은 정약용 일가가 살았던 데고 여기는 이제 일하는 응? 여기는 일하는 데가 아니냐 가, 자, 아, 아들 공부하는 자리들 아니야 뭐 애들 공부하는 방 하인들 이런 데 살겠어요. 네, 여기는 애기들 공부하는 방이잖아. 네, 하인들은 하인은 요 살았지. 아까 거기가 하인들 사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일하는 썼을 것 같아. 어? 하인도 그냥 남자 하나. 부부. 애, 부부. 밥하는 애 하나. 어, 부부면 되지. 남하는 애 하나 뭐 두 명 정도. 부부 그러니까 부부 살고 네. 여기 노비들. 노비 몇 명 있었겠지 그 그래도. 한 두세 명. 뭐 일하는 애 한 두 명. 있어야지. 밥하는 애 한 두 명 정도. 아유 사는 게 그리고 이러고 살면 그리고 뭐. 본인이 네. 직접 네. 농사도 같이 졌어. 그러니까 저야 건강해요. 어, 같이 졌다는 거야. 네. 그래야 건강하다니까. 뭐 누구 사람이 누구한테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왕들이 왜 오래 못 살았냐면 걷지를 않아서 죽은 거예요. 아니 거기서 아 여기 구경할 수 있나? 여기 기념관. 어 열려 아, 기념관 문 열려 있네. 아 그러니까 저걸 찍어야지. 찍어야지. 네. 큰일 날 뻔했다. 좀 배가 고프긴 한데 네. 아 나 배고프다 아침을 안 먹었더니 아우 나도 똑같아 너도 그러냐? 속 쓰려 이거 끝나고 바로 가는 길에 바로 아 배고파 죽겠다 돌아가시겠어 나도 근데 정약용 선생 보니까 오야 이거 봐 배가 안 고픈 거야 이상하게 이분의 실물도 이래 이게 아 실물은 비슷한 것 같다 비슷해 사진은 그래요? 조금 좀 틀리다 더 좀 잘 예쁘게 잘 나왔다 정약용 선생님 읽어줘 봐라 또 이런 거 정교 13년에 문과에 급제하셨네 어디 이제 언제 정교 13년에 문과에 급제하셨네 그러니까 89년도 내가 얘기했잖아 6년 직강. 그러니까 네. 내가 얘기했잖아 93년도에 들어가서 네. 여기서 차석으로 됐다고 89년도에 아 연루로 네. 금정 찰방으로 좌천 그렇지 찰방이면 저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냐면 다 이제 그 벼슬은 아주 적게 하셨네. 응? 성균관 직강 직강이면은 어이 안 그래. 암행어사를 받았고 홍문관 부교리 임명됐고. 아 부교리요? 그래. 아, 부교리면 대단한데. 대단한 거지. 아 그러다가 아 찰방으로 아 좌천. 찰방은 좀 한 건데. 좌천 된 거지. 응? 왜냐면은 이 노론 벽파들이 계속 음해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음해가 상소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정조 역시 괴로웠겠네. 정조 대왕도 막아준 게 저게야 저게. 그렇죠. 막아줬겠지. 그리고 자꾸만 빨갱이 하듯이 똑같은 거. 그런 식으로 몰아갔던 거지. 아, 맞아요.
어. 빨갱이에 그냥 완전히 한이 맺힌 사람 같이. 그래. 아, 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불행한 역사예요, 우리나라에. 무라니 어서 와. 오, 기념관이다. 이야. 가을비 내리는, 아. 가을이 내리는 역사에서. 가을비 내리는 역사에서 사람 보내기 쉽지 않네.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찾아올 이 또 니 있을까? 자네가 벼슬길 오르는 것이 부럽기만 한데 이런 신세 이 몸에겐 돌아갈 날 기약 없네. 유사에서 시집던 날 잊을 수 없고. 임금님 떠나신 경신년 슬픔 말로 못하겠네. 아, 정유대왕이? 네, 맥구루, 대나무 맥구루 서극거릴 다음 날 밤엔 머리 돌려 고향을 보며 눈물이 나는겠지. 아,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아, 시인이시네 이분도. 당연히 시인이시지. 일로봐. 아, 이거. 어, 이런 식으로. 그 후 암에 거처가 되어 각 부물을 살피면서는 관리들이 세금이나 곡식을 몰래 빼던 일이 참, 그 당시 때 암행어사는 은근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보내잖아. 아이, 그럼요. 어? 자기 신복을 보내지. 신복을 보내지. 그럼요. 그리고 청렴 결백한, 그럼요. 응? 청렴한 사람으로 가고 저 박문수가 암행어사로 유명하겠어. 그렇지. 한편 아니 청렴 결백하지 않은 놈 어떻게 보내? 보내야 안 그러냐. 아, 이때 이게 우리가 내일 다음 주에 갈 네. 응? 네. 수원 거기잖아. 네. 수원 화서. 수원 화서. 네. 요 제일 높은 데가 네. 여기. 예? 네. 네. 여기가 서장원이하고 서장대. 서장원을 생각하면 돼. 제일 높은 곳이다 해서. 그렇죠. 여기가 서장대라고 해서 정말 볼만해요. 어, 서장대. 그리고 또 이게 잘 돼 있는 게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사이길 봐봐. 저 사이에 성과 성 사이에 물이 흐르게끔 돼 있어. 어? 완벽하잖아 여기가. 여기는 완전히 방어용이야. 철옹성이지 철옹성. 어? 이것을 딱 해놨던 거는 임진왜란 같은 다시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청나라의 공격을 그렇죠. 방어를 여기서는 왕이 직접 정조가 직접 여기서 방어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그런 얼마나 그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축조한 거 봐봐. 이거 구멍 뚫린 거 있지? 여기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이 안에서 안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그런 그런 저기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일본이 나중에는 무리하게 침략을 못했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한일합방을 당한 거는 외교에 의해서 강탈당한 거거든요. 그렇지. 군권에 의해서 당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수원성 때문에 이제 넘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대로 왕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대단한 거예요. 어? 이렇게 이런 뜻이 있으면 쳐다보지도 못해. 요새 도시야. 그걸 다 알잖아. 한양에서는 안 되면 일로 오겠다는 거지. 한양은 방어할 수가 없어. 그렇죠. 거기는. 그렇죠. 한양에서는 그냥 수원도 가까우니까 백성들을 다 이쪽 오게 하기도 쉽잖아요. 그렇지, 오기 쉽고. 네. 또 이 안에서 경작도 하면서 물도 여기 배수가 되니까 밑에 지나가는 물이 있거든, 이렇게 강물이. 참, 정조대왕도 참 훌륭한. 훌륭하지. 대단한. 그리고 여기서 딱, 어? 이런 분이 좀 오래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경작하고 시간 다 보내고 자기 일을 못 하다 돌아가고. 아까지 봤던 게 이 거중기가 이거고 우리가 말하는 기중기는 이거야, 이거. 어떤 거? 그 위에 있잖아, 기중기. 저 옆에 그러니까 저거. 저거 기준기를 저걸로 저거 거주기가 아니라 저걸 뭐라고 하더라? 저걸 아시는 분. 저걸 뭐라고 하죠? 저게 기준기 아니야. 기준기인데 이름이 돌로 뭐 요거는 거주기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게 옮기는 거지. 돌로 그렇죠. 해서 옮겨서 저걸로 이렇게 돌려 놓고 이거 아니,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게 봤다니까 나는. 그래. 아, 이게 대단하지. 아, 나 저렇게 하는 거 봤는데 이거를 정량교 선생님이 이거 봐봐. 이게 이렇게 싣고 오잖아. 그렇죠. 이게 싣고 오잖아. 싣고 온 거를 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네.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네. 이렇게 하나씩 쌓은 거야. 이렇게 이걸로 해서 그렇죠. 응? 도르래지 도르래. 크레인은 이게 크레인인데 이건 거중기가 아니라 이름을 두 글자인데 뭐라고 하던지 모르겠네.
아 저기 그 당시 때 용어 두 글자예요. 문제 이런 식으로 썼던 거지. 이거를 그런데 어떻게 썼냐면은 여기 실명제로 썼어. 왜냐면 여기는 누가 맡아라. 허술하게 싹 하면 안 되니까 요 지역은 한 사람, 요 지역은 또 다른 사람이 여기서 어? 실명제로 이렇게 분할해서 싹 시작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업자한테도 업자가 대충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도 했던 거야 이게 다. 응? 그러니까 허술하지 않은 요새가 철옹성이가 된 거지. 이거 봐봐. 오케이. 이 아래 구조 봐봐. 이 안에서 방어망을 또 이중으로 한 거야 여기. 저 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존하고 틀리잖아. 응? 그러니까 이거 뭐 안에 거하고 이게 철옹성 준비 작업이야 이게. 응? 성문을 보호하고 여기서 이제 공격하는 거잖아. 일로 들어오면 여기서 쫙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도 여기 지시하고 여기가 서정대거든. 여기가 그러니까 왕이 지키는 왕이 여기서 명령을 내리고 여기서 저 성문을 못 들어가는 게 여기서 들어가면 도관에 뜬 지니처럼 그래 양 여기서 공격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절대 이게 철옹성이야 절대 공격을 못하는 거지. 이게 정의하경이고 여기서 공격하고 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못 들어가면 여기 완전히 그냥 도관에 지가 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성문을 절대 공격. 이게 그러니까 방어용 철옹성. 철옹성을 만들어놨네.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저 안에는 저렇게 만들어놨고. 저 가나 일종의 가나. 전쟁이 나면은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여기 농사도 짓고. 농사도 물도 있어야 되고. 다 안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한양하고 틀린 거 한양은 남한산성이 그래갖고 항복한 거 아니에요? 아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안 농사도 그래. 못 짓고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여는 만약에 병자호랑을 여기서 맞았다가 면은 항복 안 했어. 홍하보이 딸이 하고 결혼을 했잖아. 이 1776 이때가 1776년이면은 이게 정조대왕이 정조대왕이 왕이 됐을 때야. 이때부터 시작하냐. 이게 딱 2년이 좀 많네, 그죠? 예, 요 전에는, 여기, 대과에 합격을 해야 벼슬길 오르는 거 그렇지, 요때 대과에, 응? 28살 때. 예. 정조에게 공부를 배웠다니까? 응? 정조가, 정조가. 잘 알아봤겠지. 이놈은 잘 키워야겠다. 정조한테, 정조대왕이, 한테 공부를 배운 거야. 실질적인 스승이라고 하면은 정조대왕이 스승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그리고 홍문관 수찬이면 정육품 맞지? 쉽게 해서 그 군대로 따지면 중대장 정육품 수완화상에서한 인구를 연구하는 손성지를 지었고 이 암행어사 암행어사하고 연천 지역을 돌아봐 갖고 여기서 그놈 누구야? 내가 얘기했던 서영보. 서영보를 선보하고 원수지가 되는 거야, 이때. 이놈이 끝까지, 끝까지 어느 정도냐면, 저기 말 그대로 정약용 선생님이 죽는 날까지 괴롭혀. 아유. 뭐 또. 자기한테 조그만 거, 그러니까 소인배들이지. 그렇죠, 소인배들. 소인배들은 나쁜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항해도 곡산, 아, 여기도 유명하지. 여기 항해도 곡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가 그, 한경북도. 도사까지 했네. 한경북도하고 이렇게 있잖아. 요 안에 조그만, 이게 누구, 맞아. 태종. 대도호부가 있고 도호부가 있어. 아, 여기가 어디냐면은,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와이프인 분이 여기서 태어나셨대. 곡산에서. 그래서 여기를, 그 마을 조그만 마을인데 여기를 이렇게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준 거야. 신유 사업 때 이 천연도로 이 당시 때 천연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 이 당시 때 17세기 때 이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가 해통을 지은 거지 천연도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부사까지 지낸 거지. 독산도 부사 이게 응 여기가 몇 분이냐 이게 정 도부사가 있고 원래 도부사가 대도부사가 정삼품인데 도부사는 또 한 단계 아래에요. 그래서 아마 종삼품일 수도 있어. 도부사가 정삼품. 예. 근데 이제 대도
그 목사도 목사나 부사나 사실 정상품이거든요. 근데 아마 정상품일 거예요. 그러니까 도부사도 정상품이 있고 또 뭐 어떨 때는 또 종사품 때도 있어요. 75세 나이에 부사는 정상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부사 목사. 예, 왜냐면 처음 시작은 정육품부터 시작해. 예. 응? 그 96년에 이제 두 번째로 어? 두 번째 차석을 한 다음에 차석을 이때 하지. 응. 가자. 또 한 번 가보자. 이게 가게하고 합통. 아 농로다 농로. 그렇지 그렇지. 어 우리 그 아까 그것은 농로. 농로야 농로. 의령 남씨네. 첫 번째 분이 의령 남씨. 그렇지. 이게 남씨고 원래 이제 우리가 내가 김이지만 우리 남하고 한 집안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니네가 남이 장군. 네 그렇죠. 우리는 원래 김씨 김에서 남씨가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된 거지. 네. 정재원의 아버님이 해남윤 씨 두 번째 부인 이분에서 난 게 정약현이라는 분이야. 응? 첫째 이게 씨가 다르지만 첫 번째고 정학수로 가고 이쪽이 이제 그건데 해남윤 씨 두 번째 부인에서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근데 이분네가 대단한 집안이라 이거지. 이 집안이 그 당시 때문에 윤선돈의 집안이니까. 세 번째 부인도 있었네. 그리고 또 우리 그 아버님이 대단하신 아버님이네. 정약황. 항맥도. 그렇지. 네, 정약용은 파푼 풍산유 씨하고 결혼해서 정학연이하고 학연이가 태어난 거지. 아들하고 편지들이 무수히 많지. 응? 항맥도는 이익하고 풍산홍 씨랑 결혼했지. 풍산홍 씨. 이익하고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안정. 앙정복하고 결혼했네. 의령남 씨도 양반 집안이거든요. 앙정복이가 이때 왜 나오지? 안정복, 신우담, 안정 그 아 그 안정복이 아니고 이벽이 또 아 정약전 이벽. 이때 이제 큰 형 둘째 형하고 같이. 그럼 얘기하면 만져줘. 네. 알았어. 이렇게서 정약용이 유배를 가는 거. 이게 봐 여기가 어디서 가는 거야? 출당 양내. 그러니까 유배지가 포항으로 갔다가 제일 처음에 서울에 전 제일 처음에는 포항을 갔다가 나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제를 가기 전에 이쪽에서 오래 사셨어 이 나주에서 이때 500여 권의 책이 나왔던 데가 이쪽으로 귀향을 가서 강진까지 간 거 아니야. 이 고향이 나주 정시니까 여기서 공부를 한 거지 여기서 유배지에서. 근데 이때 그 외갓집이 해남이면 어디야? 해남이 여기잖아. 해남 그지? 여기서 이제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서 지원을 다 해준 거지. 보은산방 이거다 이거 여기서 이 보은산방이 윤선도 그 가족들 윤씨를 가족들이 여기서 다 갖고 온 거야. 책을 윤선도가 중국에 갔을 때 다 갖고 오라고. 여기가 그래서 좋은데 여기서 공부를 한 거야. 여기서 여기가 귀향집이고 그치? 귀향살이 안 되고 여기 도서관이고 독서실 도서관이지. 됐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아까 우리 그 농로라고 얘기했던 게 아 내가 이게 농로예요. 이게 농로가 이런 거지 이거. 이게 농로. 나는 이게 더 대단하다고 봐. 그렇죠. 이걸로 해야 성을 짓는데. 거중기 체험은
이런 것까지 다 해놨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네. 이제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 네. 아,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침부터 네. 우리 그 김 선생님하고 네. 같이 네. 다산 자경용 선생님을 네. 얘기를 해봤는데 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아주 그 아주 공기도 좋고 아주 그 저기 다산 선생님의 그 그 참 그 어떤 그런 정신이 배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와보세요. 아, 너무 좋지? 예, 아주 좋아요. 아주 날씨도 좋고 이제 비도 이제 완전 개였네요. 예, 아주 좋네요. 아주 그냥. 그리고 이 근방에 조용하고, 예. 맛집에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찾아뵙는 예, 걸로. 그래, 일단 예, 그래 뭐 먹어야지. 먹고, 예. 지금 어지러워. 예, 예 그러면 좀 이따 뵙겠습니다. 식간에 예, 식전에 와가지고 지금 어지러워요. 많이 찾아주셔서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